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 없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문헌사료 이전의 역사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옛날 일을 누군가 규정한 선사시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단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머나먼 땅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땅에서 물이 빠지며 해가 뜨는 곳을 찾아 인간들이 동서로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 옛날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서로 정해놨던 일이 있었습니다. 적는 것은 그저 적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봐야 할 것은 늘 방식입니다. 옛날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왜 적어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그냥 툭 던지자면 그 옛날 이야기를 적어놓았다는 주인공은 바로 사학계의 조물주라 불리는 사마천이고 그가 적어놓은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기에서 복희와 신농과 황제인 사망을 지우고 오제를 조작하였다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소설가를 향해 이야기의 조물주라고 합니다. 빈 여백에 연필 하나만으로 그 소설가의 사상 또는 철학, 경험, 의도가 들어간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가를 세상에 없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조물주라고 부릅니다. 사학계의 조물주인 사마천은 역사 이야기의 조물주입니다. 이 역사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쓴 건데 다 정확하겠지 라고 생각하라고 붙여진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사마천은 많은 지방을 답사했고 많은 책을 읽고 쓴 능력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에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흔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사마천은 실제로 황제가 아닌 항우를 황제로 소개하고 제후도 아닌 공자를 제후로 소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사기에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망 오제를 조작한 이 사마천이라는 존재는 왜, 어떻게, 무엇을 거짓말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된다면 식민사학은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문제는 방식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취했을까? 이 책에서 중국 사마천의 생구라 필법을 추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료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그 두 가지 사료가 고려의 삼국사기와 한나라의 사기의 내용인데 여러분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삼국사기에 대한 지나친 반감입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편협하게 적은 것은 이구동성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책이 위선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유학자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라 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삼국사기에서 빠진 옛 역사들이 많은 상태에서 현재 남아있는 우리의 정사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기 때문에 관찬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내용만을 남긴 그에 대한 원망과 반감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써야 할 것을 안 썼기에 위서라고 한다면 김부식은 죽어서도 욕먹어야 함에 분명합니다. 그 폐단은 실로 크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삼국사기에 기록된 상당한 것들이 많은 우리의 사서들에 적혀있는 사건들과 비슷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식민사학계와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기 위해서 삼국사기 기록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삼국사기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마치 삼국사기를 감정의 길에서만 위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면서 삼국사기의 자료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호 김천씨의 후손이므로 성을 김씨라고 했다. 김유신의 비문에도 또한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후손이다 라고 했으니 즉 남가야 시조 수로는 신라와 더불어 같은 성이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시조가 사망오제라고 하는데요. 나눠서 말하면 사망과 오제입니다. 신라인들이 조상이라고 하던 소호 김천은 오제의 한 명이며 김유신의 비문에 적혀있는 헌원이라는 사람은 바로 황제이며 사망 중에 한 명입니다. 김수로 역시 그 종자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즉 신라인이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인은 삼황의 황제인 헌원의 후예이며 오제의 소호 김천의 후예들이다. 이 신라가 진짜 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는 정말 180도 잘못된 신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우리 역사 속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신라가 기묘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 신라인들이 삼황과 오제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시조를 삼황오제라고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삼황오제라는 동일한 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삼황오제가 실제로 누구 조상인가? 중국인의 조상인가? 한국인의 조상인가? 종자로 치면 현재 중국 땅에도 그들의 적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통성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사마천 사기의 자료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누조는 황제의 정비가 되어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천하를 얻었다. 그 첫째가 현효인데 이이가 청양이 된다. 사기 오제봉기 황제. 이 사료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황제 헌원의 와이프가 누조이며 그 아들들이 현효와 청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천 사기에 대하여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석서 중에 하나인 사기 세근을 쓴 사마정은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고해 보니 황보밀과 송충은 모두 현효와 청양은 곧 소호라했다. 사기색은 사마정. 이름에서 드러났듯이 소호는 김씨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이 그림에서 수정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사망 중 한 사람인 황제 헌원의 아들이 오제 중 한 사람인 소호 김천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이 시점에 우리는 곧장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호 김천이라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동이족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아는 이름이 소호 김천인데 사마천은 그냥 그대로 책에 소호라고 쓰면 됐잖아요. 왜 현효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썼을까요? 첫째, 사마천은 왜 사망을 지었나? 둘째, 소호라는 이름은 은닉하고 현효라는 이름으로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황제에 오른 소호를 굳이 제 위에 오르지 못했다고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기의 주석서를 쓴 사마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사서 속에 등장하는 사망을 정리하여 오제본기 앞에 수록했고 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사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공공연히 사실로 전해지고 있는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금살치우,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황제와 치우는 사실 같은 동이족 출신이며 그들 간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73회씩이나 전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황제는 하남성에서 섬서성으로 쫓겨났고 치우를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부차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치우와 황제가 싸우고 있는 모습 자체에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심각하게 싸운 것이죠. 여기서 사마천이 힌트를 얻게 됩니다. 아, 얘네들은 같은 종족이 아니야. 그렇게 돼야 돼. 이 둘을 다른 종족으로 갈라세움으로써 동이족과 화족의 뿌리를 재구성하자. 치우는 어차피 동이족인 거 다 아니까 그 대표적인 동이족과 아주 그냥 대팡지게 싸운 황제를 하화족의 대표로 설정해버리고 금살치우, 황제가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실제로 황제가 치우를 죽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신이자 무기왕인 치우에게 아마 못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사실은 사마천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천이 원한 것은 바로 스토리였습니다. 이제는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 그 땅에서 새로운 통치 세력을 천자로 만들어줄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즉 천하사를 창작할 훌륭한 스토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이족과 맞서 이긴 하화족의 대표가 황제라고 설정하였으며 황제를 오제에 가장 먼저 기술함으로써 그들의 천하사를 창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이족들인 사망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동이족들인 사망을 지워버림과 동시에 오제로 기술을 시작하면서 하와족의 시조인 황제를 오제의 첫머리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과 오제는 물론 치우까지 모두 동이족입니다. 사마천이 현효라는 이름을 쓰면서까지 어설프게 조작한 소호 김천 역시도 동이족입니다. 사망 오제가 전원 동이족이니 사망의 한 사람인 황제 역시 동이족이기에 그 아들인 소호 김천은 당연히 동이족입니다. 사마천은 하와족 대 동이족의 구도를 만들어 놓고 치우와 황제 스토리를 가지고 황제를 하와족의 대표처럼 설정하여 실체가 없는 한족을 만들고 그 한족들의 중국사를 창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 범죄는 없다고 했습니까? 사마천은 사망을 빼고 오제 중 황제로부터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기술했지만 사기를 지필하다가 자신이 설정한 그 세트장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삼류 드라마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마천 본인이 쓴 사기의 오제 본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헌원 시대에 신농씨의 세상이 쇠약해져서 제후들이 서로 침략해서 죽이고 백성들에게 포악했지만 신농씨는 전벌하지 못했다. 이에 헌원씨가 방패와 창을 쓰는 방법을 익혀서 천자에게 조회하지 않고 공물을 바치지 않는 자들을 정벌하니 제후들이 다 와서 복종하고 따랐다. 사기 오제 본기. 이는 황제 헌원 이전에 신농씨라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은연중에 자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농이 황제 이전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한 사람인 신농에 대해서 배인이 쓴 사기 집회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황보밀은 역경에 읽었기를 포희씨가 몰아자 신농씨가 일어났는데 이가 염제이다라고 말했다.
판고는 백성을 가르쳐 농사를 짓게 했으므로 호를 신농이라 하였다 고 말했다. 사기집행. 사마천이 자기가 최초라고 설정한 황제. 그런데 또 자기가 직접 쓰기를 그 전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신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권위 있는 주석서에 의하면 이 신농 이전에 태오 복희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마천은 이 사망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사망의 존재를 아는 상황에서 사마천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오제본기라고 해서 오제를 자신들 역사의 시작으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제 중에서도 소호 김천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소호 김천의 아버지이자 사망 중에 한 사람인 황제를 오제의 첫째로 땡겨와서 시작되도록 설정한 것이죠. 이들 사망부터 오제까지 전원 모두 동이족이며 사마천이 황제를 도구로 삼아 역사를 왜곡하게 되었던 강력한 소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동이족끼리의 분쟁이었던 치우와 황제의 길고 긴 전쟁 이야기를 보고 이것을 동이족과 하와족의 싸움처럼 바꿔버려가지고 금살치우라고 하면서 하와족의 황제가 이긴 것처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마천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마천은 바로 인식을 창조했습니다. 하와족이라는 민족 개념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서 또 배웁니다. 과거에서 못 배우는 역사는 죽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나가버린 시시콜콜한 잡소리가 아니에요. 진정 현인의 학문이자 어른의 학문입니다. 물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만년 학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이쯤에서 의문이 듭니다. 사마천이 역사책을 왜, 어떻게 그렇게 거짓으로 적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표적이며 익숙한 역사서는 바로 실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역사책을 거짓으로 썼다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책이라는 것이 조선 왕조 실록인데 이 실록은 우리 손으로 적어내려간 권수만 해도 1893권입니다. 역사를 몇 월, 며칠, 몇 시, 누가 말하고 행동한 것을 시간의 순으로 적어내려간 아주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스란히 담고 있는 방대한 편년체 사서인 것입니다. 이 편년체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적는 사람의 뇌피셜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사실을 기술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장구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왕의 기록이 즉위부터 적히기 시작하고 그 왕이 사망해야 적는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역사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미 지나간 오래된 역사를 편년체로 쓸 수 있는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이미 지나간 역사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대략 그가 처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역사서를 써야 하는데 역사는 이미 지나가고 없다. 둘째, 역사서를 써야 되는데 사료조차도 빈약하다. 그래서 일단 편년체는 쓸 수가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뭔가 다른 역사기술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버린 역사를 그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서 써낼 수 있는, 즉 자신의 뇌피셜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인 역사상 최초의 기전체필법을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것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인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마천을 사학계의 조물주라 부릅니다.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팀에서 세계 최초로 사기 삼가주석을 번역하였습니다. 삼가주석이란 사마천의 사기에 대한 주석서 중 가장 권위 있는 세 가지의 주석서인 집회, 세근, 정의를 가리키는데 이것들을 보통 사기집회, 사기세근, 사기정의라고 사기와 붙여서 말합니다. 사기, 2000년의 비밀이라는 이 저작은 장기간에 걸친 삼가주석 번역 과정에서 고대사에 완전히 정통하게 된 이덕일 박사가 일종의 보급판으로 내놓은 사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를 좀 들여다보고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소장하시고 여러 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역사라는 것이 딱딱하기만 한 것이 아닌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고 마음과 인식의 폭이 넓어짐을 느낍니다. 이 역사라는 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버겁고 버거워서 본래는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역사학과에 들어가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오하여 매우 똑똑해야 하거나 경험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학생이 역사학과에 가면 결코 그 우수한 학생들을 식민사학자들이 세뇌를 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입시 시스템이 그따위며 독학사 같은 데서도 역사학과는 아예 개설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뇌하여 사회에 내보내며 해석을 독점하며 정치, 언론과 연계하여 세상을 흔들고 국민들의 인식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가 어려우니 학자들도 자료가 없다는 쉬운 핑계를 대며 변절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역사학자를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전공한 많은 학자들이 우리 역사에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학을 전공한 사람의 말을 들어라? 뭔 말 같지도 않은 잡소리입니까 그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역사 해석은 정해진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도 그런데다가 한국 역사학자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전공자가 그런다면 그런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은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공식이 없는 역사에 공부도 똑바로 안 하는 한국 식민사학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이 옛날 선조들의 이야기들, 이 역사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역사를 조작하였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기전체를 창조하였는지, 이 두 가지를 알고 동이족이 우리의 조상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을 즐겨하나요? 여러분, 이건 정확한 역사 인식 체계 없이 중국인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딱 15분만으로 한국과 중국을 둘러싼 5천년의 역사를 개관하여 개념 역사 감각으로 확실하게 박아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개소리가 되도록 확실히 만들어드립죠. 역사 개념이 명확하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믿고 따라오시와요. 우선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짓거리와 그 짓의 결과, 중국 인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중국은 동북공정뿐만이 아니라 티벳을 겨냥한 서북공정 등등 수많은 역사 왜곡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퍼부으며 자행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중국 내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중국사이며 따라서 중국인들의 조상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구성원들인 중국 인민들에게 시선을 돌려보면 젊은 층 위주로 중국 국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자란 세대이며 머나먼 옛날의 동이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조작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이족이란 중국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동쪽의 오랑캐를 뜻하는데 이들은 가장 최초의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이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이족은 바로 고조선 사람들이며 그 고조선의 선조들과 고조선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즉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죠. 중국인이 여러분들을 동쪽의 오랑캐들이라는 뜻으로 동이족이라고 하지 자기들이 자기들을 동쪽의 오랑캐라고 하지 않죠. 그들은 이 동이족을 삼황오제라는 네 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시조는 삼황인 복희, 신농, 황제와 오제인 소호, 전욱, 곡, 요, 순이라고 하는 이 삼황오제라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중국이란 자신들에게 부를 가져다준 경제대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역사를 가진 국가인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보이는 이 증세에 대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중국은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중국사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 전과는 다르게 최근 들어 이 동이족을 솔직하게 동이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국인은 중국 내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중국사이므로 아무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건 동이족은 여러분이고 중국인들이 섬기는 조상은 여러분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정책이 이렇든 저렇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동이족의 후예로서 정통성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고 중국사의 뿌리가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룩한 것입니다. 뿌리가 여러분 조상님들 건데 이 논리 앞에 중국인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이와 관련한 한국 교과서 역사 왜곡은 고조선의 지도에 그려져 있던 산동반도를 지우려는 것입니다. 중국사에서 완전히 여러분의 조상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언어 계통도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는 것을 삭제하려 듭니다. 이게 뭐하는 거냐면 신석기 이전부터 쭉 이어져온 북방사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북방민족이 아니고 한반도라는 웅덩이에서 살던 미개한 원주민들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식민사학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정신 차리면 멋진 교과서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국인이 자신들의 시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삼황오제입니다. 그리고 중국 국가의 출발도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줄인 말인 하상주부터 시작하는데 이 하나라는 논란이 많으므로 공식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하상주라는 나라 역시 모조리 동이족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국인의 아주 중요한 거짓말이 나옵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가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사마천은 그 사기에서 삼황인 복희, 신농, 황제 세 명을 언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삭제하면서 소호, 전욱, 곡, 요, 순으로 대표되는 오제를 시작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소호, 전욱, 곡,
요, 순 중에서 처음인 소호를 삭제해버리고 사망 중에 한 명인 황제를 끌어다가 오제의 시작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구라를 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삼왕과 오제는 모두 동이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치우천왕은 다 아시죠? 이 치우천왕과 황제가 아주 대팡지게 싸웁니다. 73회를 거듭하며 전쟁을 합니다. 황제는 동이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치우천왕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동이족이며 한국인들이 가장 숭상하는 조상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동이족끼리인 치우와 황제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사마천은 이 갈등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중국 내지에 새로운 천하사를 창조하고 하와족이라는 민족 개념을 만들어내려면 동이족과 맞선 다른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훌륭한 스토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은 치우와 황제의 갈등 자체에 집중하면서 치우를 동이족, 황제를 하와족의 대표처럼 설정하면서 결국 금살치우, 황제가 치우의 목을 베다 라는 거짓말을 사기에 기술하였습니다. 중국인들은 황제를 자신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의 조상 중에 한 분이시죠. 황제의 대표적인 아들은 소호 김천이며 소호 김천은 치우처럼 유명한 동이족입니다. 아들이 동이족인데 아빠가 하와족입니까? 동이족의 아들이니까 소호 김천 역시 동이족인 것입니다. 또한 신라 사람들은 이 소호 김천의 직접적인 후예를 자처하고 있답니다.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호 김천씨의 후손이므로 성을 김씨라고 했다. 김유신의 비문에도 또한 헌원 황제 헌원 헌원의 후예요 소호 김천의 후손이다라고 했으니 즉 남가야 시조 수로는 김수로 신라와 더불어 같은 성이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자, 정리하자면 중국인이 깨알같이 대표적인 조상으로 믿고 있는 황제 역시 동이족이며 한국인인 여러분의 조상이고 적어도 중국인들보다는 그 정통성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있는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소호 김천은 당연히 여러분의 조상님이십니다. 삼왕과 오제, 치우천왕까지 모두 여러분의 조상님들이시죠. 여러분 조상님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을 모르시고 말도 안 통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50대 걸친 직접 조상인 할아버지도 여러분을 모르시고 말도 안 통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과 그 조상님들이 남이 아님과 같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과 논리 앞에 중국인이 어떤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역사를 조작해서라도 자부심을 갖고 싶은 것입니까? 피부와 뼈로 팍팍 오시나요? 이들은 이 논리 앞에 아무 말도 못해요. 무대뽀로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역사는 다 우리 역사다. 그런데 그 논리는 나름 고마운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 논리로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한국사죠. 당시의 동이족 지역은 한국이니까 거기서 일어났던 일은 모두 여러분의 조상님들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 논리에서 빠져나갑니까? 뭐 별도로 초고도로 고안된 논리가 아니고 그냥 역사적 사실을 알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세요. 특히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주 어른의 학문이자 현인의 학문이며 현재와 연계하여 배울 점이 아주 많습니다. 진정한 고대사 학습은 여러분의 훌륭한 취미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현인과 어른으로 탈바꿈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기 고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기 고대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의 사국시대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같은 나라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중국인의 논리를 깨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주제의 영상이죠. 그래서 그 시기의 중국으로 시야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 한 사람인 당태종 역시 북방민족입니다. 선비족이죠. 중국 최대의 통일국가인 수나라, 당나라는 모두 북방민족인 선비족들이 운영한 것입니다. 그 선비족들의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북쪽의 시라무렌하입니다. 이 시라무렌하는 바로 고조선이 건국한 시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두로영은 비문에서 말하기를 요서에서 전현을 건국한 선비족 모용황의 행적을 설명하면서 조선이 일찍이 그곳에서 건국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비족 모용황이 득세하기 이전에 그 땅은 고조선의 땅이라는 것이며 당연히 선비족들의 조상들은 선비족들이 밟고 있는 그 땅에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건 중국이라는 대륙은 북방민족이 즐겨 찾고 운영하는 광장에 불과할 뿐이며 그 선비족이 운영했던 수나라와 당나라는
무슨 이유에선지 고구려에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심 같은 고조선 출신으로서 누가 더 적통이냐를 가르기 위해서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침공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어느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태미, 말해주세요. 뿌리와 정통성이 다 여기에 있고 중국인은 없는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혹시 중국인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너네 한나라의 한사군이 운영했어. 그러나 그들이 가장 존경에 맞이하는 당태종이 저자로 되어 있고 중국의 최초의 정사라고 하는 진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낭랑군 조선현과 위만조선의 수도 험독은 요서에 있다. 진서 모용왕전. 고대 요동은 현재 북경 베이징 부근입니다. 요서라면 최소한 베이징보다 서쪽에 있었던 것이 고대의 요서입니다. 즉 한사군은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처럼 한반도에 있던 것이 아닌 요동에서 요서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료들을 한번 참조해 보실까요? 빠르게 지나갈 테니 포즈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선비족이 운영했던 수나라와 당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다 멸망했죠. 홍일 제국의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수양제의 무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당태종은 고구려에 왔다가 눈에 화살이 박히고 절대 고구려와 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며 알 수 없는 괴질병으로 돌아가셨지요. 감히 한국을 무시할 만한 중국 역사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중국사는 북방민족사입니다. 중국사는 한국의 지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코 과장이 아니죠. 여러분이 알게 되는 만큼 저와 같이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영상을 보시고도 수긍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실 겁니다. 꾸밀 필요도 국수주의적으로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독일이나 일본처럼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를 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한 것도 아니고 침략당한 민족의 저항의 의미로서의 민족주의인 거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국수주의적이야, 민족주의적이야, 배타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깊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남을 침략하는 나라들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이죠. 여러분은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를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게 뭔 소린지 모를 것입니다. 나 역사 배웠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모르고 중국인들이 그 말을 할 때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현대로 올 것도 없어요. 중국인과 중국의 역사 자체가 한국의 지방사입니다. 중국에 중국인이라는 뿌리는 없습니다. 사마천이 거짓으로 창조한 하화족, 중국인이라는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완전히 이해하시겠죠? 중국을 딱 보면, 중국인들이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아, 얘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구나. 대번에 아시겠죠? 역사를 정확히 알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채호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뿌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잊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그것이 명백합니다. 위선적인 정치인이 희망이 아닙니다. 중국은 2015년 전후부터 아주 과감하게 백두산도 고대에서부터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고무줄처럼 쭉쭉 늘려가지고 한반도 안쪽까지 내린 것에서 파생되어버린 논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해본 말인데 한국 식민 사학은 견제는커녕 왜곡하면 왜곡하는 족족 고맙다는 듯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니 중국과 일본이 역사 왜곡 잔치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즉 그 두 나라의 왜곡 잔치의 근거는 모두 한국 식민 사학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그 경각심과 반감이 한국 식민 사학이라는 내부로 향해야지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의 반감과 항의가 외국으로만 가는 어리석은 민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국의 이 세대를 간단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일 뿐만 아니라 역사 외국으로 완전히 주입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세대라는 것이죠. 한국 유튜브에서 한국인들이 국뽕 채널을 하듯이 중국인들도 인터넷에서 지금 엄청나게 그런 것을 합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간섭하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폭발하고 있는 중이며 이대로라면 몇 년 후에 중국은 실제로 지구촌에서 가장 거대한 정신병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의할 것이 국뽕 채널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낚이면 안 될 것입니다. 칭찬이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빨며 자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 또는 서양인들도 마찬가지로 막 침소봉대로 자기들 얘기를 국뽕 담아서 홀려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 그 꼴이 얼마나 꼴불견이고 한심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왜 자꾸 외국에서 여러분 한국을 향한 지속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역사 왜곡을 일삼는지. 역사 왜곡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국가를 노리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여 박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끼리 싸우고 여러분들끼리 잡으러 다니고 막 도망다니게 해야 외세 입장에서는 뭔가 일이 풀려도 수월하게 풀립니다. 예, 역사 왜곡은 다름 아닌 침략의 기초공사입니다. 영상의 근거들은 감히 제가 함부로 막 말한 것이 아니고 윤내연 박사님, 이덕일 박사님, 신백강 박사님들이 고안하신 학술들을 근거로 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짧지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기집간. 답수였으면 장땡이요. 네, 곡성이요. 네, 곡성이요. 네, 나발이. 네, 나발이. 그러니까 주나라가 중국 민족을 대표하고 그 주나라의 동이족은 다 흡수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동이동이 해봐야 다 흡수된 애들 얘기하는 거라고. 씨.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김하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함부로 역사 왜곡을 하는 중국인들을 울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개되는 논리는 대부분이 이덕일 박사의 사기 2000년의 비밀을 참고하였습니다. 사기 2000년의 비밀은 세계 최초로 사기 3가주석을 강독하고 사마천의 사기를 논파한 신주사기 시리즈의 보급판이므로 사료와 논지 전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미친듯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국 언론에 세뇌되어 너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라고 뇌없이 말했다가 이 말을 들은 중국인들이 조용히 숨습니다. 중국인들이 시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삼원과 오제, 즉 삼왕오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삼왕오제는 전원 동이족이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중국은 초백서를 인용하여 복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희는 하와민족 입문에 앞선 시조다. 그는 세상을 창조한 창세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가장 이름문헌에 기록된 창세신이다. 성은 풍씨이며 이름은 복희, 포희인데 희황, 황희 등으로도 칭했고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복희라고 했다. 후세의 조정과 관방에서 태호 복희씨라고 불렀고 청제 태호 복희라는 말도 있다. 중국 백도백과. 즉 태호가 복희고 복희가 태호이며 희황과 황희가 바로 태호이며 복희입니다. 그러니까 태호 복희입니다. 중국에서도 태호 복희를 동이 영웅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동이족 및 하와족의 조상이자 수령으로 동방의 시조신이고 이는 동방 천재인 청제이다. 그것은 때때로 초백서의 창세신인 복희씨와 합병되었다. 중국 백도백과. 복희를 하와족이라고 하고 싶어도 그가 동이족이라는 사실은 결코 왜곡할 수 없는 수천년에 이어온 공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인물을 들고 복희는 하와족의 시조라고 하고 태호는 동이와 하와의 양쪽의 시조라고 하면서 때때로는 동일인이 혼자 자기가 자기를 합병하는 등 쓰리슬쩍 요망한 양념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태호 복희를 태호와 복희라고 하면서 동일 인물을 가지고 서로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는 등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입니다. 중국 황하 문명의 핵심 문화가 용산 문화이고 그 용산 문화의 전신은 앙소 문화입니다. 중국은 이 앙소 문화 시기에 화서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서국을 만든 화서라는 사람을 중국에서 설명하기를 복희와 여화의 어머니이자 염제와 황제의 먼 직계 조상이며 인간의 조상, 중화 문명의 모체, 중화 민족의 시조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서는 동이족인 삼왕의 조상이므로 당연히 족보를 동이족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 앙소 문화에서 용산 문화, 용산 문화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황하 문명으로 계승되므로 중국이 주장하는 하와족의 문명이라는 것에 대한 실체가 과연 있긴 있는 것인가 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화서는 삼왕의 조상이고 삼왕 중 복희, 신농은 동이족이며 중국인들이 하와족의 대표라고 하는 황제 역시 화서의 후손인 동이족 복희의 후손이기에 동이족이며 황제의 아들인 소호 김천으로 시작하는 오제 역시도 동이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리들은 우리들이 이 역사 문제를 부숴버리는 일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도 어차피 황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동이족임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중점 논리와 허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잡아놔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동이족을 무너뜨린 황제는 하와 문명의 대표자다. 두 번째는 그리고 동이 문명은
주나라 때부터 하와 문명에 편입되었다. 여기서 이 1번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각인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2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중! 확실히 정리할 것과 주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중국은 삼왕 중 두 인물인 복희와 신농이 동이족이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동이동이 하는데 바로 동이족의 정통성은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동이는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중국이 자기 자신들을 동쪽의 오랑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삼왕 중 나머지 한 사람인 황제에 대해서만은 화화족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사마천의 사기를 근거로 하여 동이족 치우천원과 맞선 황제를 하와족의 대표처럼 설정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영상을 몇 마디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역사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국제미아 됩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으면 또 외세가 침략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외세에 이상한 사람들처럼 비춰지게 하지 마십시오. 사마천은 사기 오제분기를 어떻게 썼었죠? 네, 동이족들인 사망 오제가 있는데 삼왕들 태호복희, 염제 신농, 황제 헌원, 줄여서 복희 신농 황제 중에 한 인물인 황제를 뽑아서 유명한 동이족인 치우와 73회 동안 대팡지게 싸웠던 이 황제라는 인물을 동이족과 하와족을 갈라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스토리 소재로 가공해낸 것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치우는 구리의 임금이다. 금살치우라는 말을 써서 동이족끼리의 전쟁이었던 치우와 황제의 싸움을 황제를 하와족으로 설정하여 하와족의 승리처럼 기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기에 모두 동이족인 삼왕 오제 중 삼왕을 아예 없었던 것처럼 기술을 하지 않았고 본래 오제의 첫머리이자 동이족인 소호 김천을 빼버리고 그 오제의 첫머리에 하와족의 대표로 조작해버린 황제를 끼워 넣으면서 황제로 시작하는 오제 역사를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오제는 오제 중 첫머리인 소호 김천의 후손들이며 나머지 네 인물인 제전욱, 제곡, 제요, 제순 이 네 분은 동이족인 소호 김천의 후손들이니까 첫머리인 소호 김천이라는 아빠를 빼버리고 하와족의 대표로 조작한 황제를 박아 넣으면 저 전욱, 곡, 요, 순은 아빠와 할아버지가 소호 김천이 아니고 중화민족의 대표로 설정된 황제라는 인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두 하와족의 계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욱, 곡, 요, 순의 조상이 황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로 조상이 하와족으로 바뀐 것입니까? 아니었죠. 소호 김천은 황제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소호 김천을 못 알아보도록 소호를 현효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써놨고 오제의 제위에도 오르지 않은 사람처럼 묘사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자 여러분 안 어려워요. 어? 집중. 국제미아. 국제미아 돼요.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면 삼왕인 복희, 신농, 황제는 세 분 다 모두 동이족인데 그 중에 한 분인 황제가 똑똑하고 야무진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다? 바로 소호 김천이다. 그 소호 김천으로 시작되고 그 후손들로 이어진 다섯 분인 소호 김천, 제전욱, 제곡, 제요, 제순이라는 오제가 있는데 삼왕이라는 조상이 동이족이므로 당연히 후손인 오제 역시 동이족이라고 정리 때렸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한나라 때 사람들이 바쁘게 농사만 하고 인터넷도 없다고 어떤 놈이 이 옛날 일을 함부로 가져다가 사기라는 책에 쌩구라를 쳤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네, 사마천이죠. 사마천이 치우와 황제의 싸움을 훌륭한 갈라치기 스토리 소스로 삼아서 동이족과 하와족 대표의 싸움이었던 것처럼 가공하고 하와족의 승리처럼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어떻게 했어요? 본래 동이족인 황제의 아들인 소호 김천을 오제의 첫머리에서 지우고 그 첫자리에 하와족의 대표로 설정된 황제를 끼워 넣음으로써 실체가 없는 하와족이라는 소설을 완성하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기라는 책에 본래 오제 앞에 있는 삼왕은 아예 기술을 하지 않았고 본래 있던 소호 김천의 존재는 현효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위장했으며
제 위에도 못 오른 사람으로 설정하여 구석에 그냥 짱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오제라는 동이족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와족의 계보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팩트는 뭡니까? 사망오제는 모두 동이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혼동하게 하는 부분이 동의했다가 하와를 했다가 하면서 자꾸 뭔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자 여러분 30초만 두 개의 시각으로 한번 간단히 나눠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세요. 사망오제는 모두 동이족이다. 여기서 한번 딱 끊어요. 그냥 그죠? 사망오제는 동이족이다. 여기서 딱 끊었어요. 사망오제는 동이족이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머릿속을 한번 헤집어볼게요. 이제 중국인들의 시각으로 봐보는 겁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봐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 저 사실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중국인의 머릿속에서는 사마천의 사기라는 조작설을 근거로 하여 중화민족인 하와족 대표인 황제가 동이족을 물리쳤으며 오제는 하와족인 황제를 대표로 그 후손들이 써내려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다 중국계 보이다. 그런데 실제 사실은 어땠다고요? 대답하세요. 사망오제는 모두 그렇습니다. 동이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청해 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알아. 상나라 이전에는 동이족 역사가 맞다고. 중국 역사의 시작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대표로 봅니다. 그래서 줄여서 하상주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하나라와 상나라는 원래 실체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닌데요. 어쨌거나 전설의 국가이든 실체가 있는 국가이든 그 어느 쪽이든 간에 그 나라들이 동이족의 나라인 것은 중국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상주인 하나라, 상나라는 그래 동이족인 거 알겠고 주나라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상나라 동이족 맞아. 아 누가 뭐래. 근데 나중에 주나라가 동이족의 나라들을 다 흡수했다고. 오케이? 아 다 흡수했으면 장땡이요. 요 극성이요. 내 나발이. 그러니까 주나라가 중국 민족을 대표하고 그 주나라의 동이족은 다 흡수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동이동이 해봐야 다 흡수된 애들 얘기하는 거라고. 씨.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말은 국가가 성립하기 전부터도 원래 하와족의 문화가 어디 짱박혀 있었는데 갑자기 동이족을 지배하고 동이족을 하와족의 문화로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동이족은 너네 거 맞긴 맞아. 그런데 중국 하와족의 주나라가 동이족을 이기고 편입시켰어. 그렇게 봐서 동이족의 역사는 하와족의 역사가 된 거야. 또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다 중국사라고. 아 끝났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난 건 자기들끼리 끝난 거지 우리끼리 끝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아 쟤네 뻥 잘 치는데? 진짜 주나라가 중화민족의 국가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처음에 말씀드린 화서와 복희의 이야기로 어느 정도는 답변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주장 자체도 논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주나라가 어떻게 탄생한 나라인가부터 일단은 봐야 중국인들이 하는 말이 또 뻥인지 아닌지 그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강태공이라고 불리는 강자는 우리에게 세속을 떠난 낚시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집안은 가난했지만 정치와 병법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능력만 있다고 해서 기득권의 울타리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강태공 역시 상나라에서 짬당한 사람이었기에 폭정을 일삼는 상나라를 어찌하면 바로 세울까 이 고민을 하면서 낚시터이나 주로 있었나 봅니다. 원래 대우를 안 해주면 그 정권은 폭정을 하는 정권이라고 쏘아대는 게 현재도 국룰이고 세계적인 룰이죠. 사람 사는 모습이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같지요. 강태공이 낚시터에서 그러던 중에 희창이라는 지방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강태공이 이 집안하고 어찌어찌해서 잘 엮여가지고 상나라의 주왕을 붕괴시키고 주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나라를 세운 바로 지금 이 시점부터 중국 천자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동이족의 나라를 부셔버린 중화민족의 주나라가 이렇게 탄생됐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강태공이라고 불리는 강자라는 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강씨라는 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계보를 추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이족의 나라인 상나라를 붕괴시키고 이 주나라를 세웠다는 강태공과 희창이라는 씨들의 조상은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다 해결될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서 사기 2000년의 비밀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뭐 논리는 사실상 중요한 많은 부분에서 직접 인용 수준입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이르기를 설문의 자의 성의 뜻을 사람이 낳은 바인데 옛날에 신성한 어머니가 하늘과 감흥해서 아들을 낳아서 천자라고 한다. 라그는 말을 인용하면서 성이라는 한자의 부수가 여자 여인 것은 성이 어머니 쪽의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모계 사회에서 나왔음을 대변한다. 이후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전환되면서 성이라는 것도 점차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었으며 같은 성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성 외에 씨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중국에는 팔대성이 있는데 그 팔대성이 모든 성의 뿌리다. 중국의 모든 성씨는 이 팔대성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팔대성은 희, 요, 규, 사, 강, 영, 길, 운이다. 이 한자들의 중심 의미를 가지는 부수는 모두 여자, 여자이다. 이것은 중국의 고대 성씨가 모두 모계 사회의 유산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모계 사회는 동이족에서 먼저 출현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의 팔대 성씨가 동이족에서 나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성을 굉장히 신격화하고 귀하게 여긴 것은 우리의 홍산 문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로 여신상이 있는 것입니다. 동이족 황제 헌원과 소호 김천의 후손인 신라 사람들은 마치 그 전통을 이어듯이 선덕 여왕 같은 여왕들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태공은 여자 여자를 부수로 쓰는 강시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창은 누구입니까? 나중에 문왕이 된 이 희창의 이름을 보면 여자 여자 부수가 들어가 있으므로 이 사람 역시 동이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백도백과는 사기 3가 주석 중 하나인 사기 지폐를 빌려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강자는 본명이 강상인데 곧 동해 바닷가의 동이족 출신 사람이다. 상나라 사람들과 같은 혈통 연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 동해 바닷가라는 위치에 대해서 배인의 사기 지폐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동의의 땅이다. 강태공은 동해 바다에 살던 강씨이며 상나라 혈통의 동이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상주 국가는 모두 동이족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동이족인 염제 신농씨는 강수 근처에 살았기에 강씨성으로 하였습니다. 염제 신농은 강태공의 시대로부터 오래전에 사시던 강씨 조상님입니다. 책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강태공이 동이족 강씨면 그 강씨의 시조인 신농 역시 동이족일 수밖에 없다. 둘째, 태공이 살던 상나라 사람들 역시 동이족일 수밖에 없다. 또한 삼가주석 중 하나인 삼화정의 사기 세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공의 성은 강씨이며 염제 신농의 후예이며 백이의 후손이다. 여기서 말하는 백이는 흥보가 기가 막혀 노래에서 나오는 수양산에서 줄여주던 고죽국의 백이 숙제의 그 백이가 아니며 이 백이는 염제 신농의 14세 후손으로 강씨이며 공공의 현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강태공의 선조인 공공은 강씨이며 공공의 선조인 백이도 강씨이고 백이의 14세 선조인 염제 신농은 강씨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강태공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태공은 동이족 사람이며 염제 신농의 먼 후예였던 것입니다. 강태공은 누구였습니까? 상나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며 살던 중 희창을 만나서 작당모의를 하며 상나라를 붕괴시킨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하와족으로 성립되었다는 주나라는 실제로는 어떤 나라가 됩니까? 동이족들이 세운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이족이 세운 나라인데 그들이 중국 천자를 표방하였다고 하여 뜬금없이 그게 하와족의 세계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주나라를 세우고 중국 천자를 표방한 것은 어떤 맥락에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날의 정치에서도 어느 정당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정부를 폭정, 역적이라고 공격하며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에 일조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만을 요직에 앉히고 있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즉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워서 중국과 천자를 표방한 강태공과 희창 세력들은 하와족이 동이족을 점령하고 흡수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같은 동이족으로서 짬당하고 있던 또 다른 동이족 세력이 중원을 장악했다는 자부심의 천명이며 같은 동이족끼리의 싸움에서 이긴 진짜 동이족이라는 정통성의 확립이라고 봐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즉 이것으로서 하상주 3대 국가는 모두 하와족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동이족끼리의 역사 전개 과정이었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국인이 옵니다. 하와족의 실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중국에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그저 역사로 보자고. 중국 역사는 중국 무술처럼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무술가는 혼자 무술을 보여줄 땐 표정이나 폼이 아주 그럴싸한데 막상 링 위에 올라오면 다 개싸움, 킥복싱, 복싱으로 일관하죠. 중국 무술이든 중국 역사든 말만 청산유수지 실제로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 실체가 없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폄훼하거나 우리나라를 말도 안 되게 드높이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역사를 역사로 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먼저 가만히 있는 우리를 깔아내리고 공격적으로 몰아세웁니까? 왜 역사 왜곡을 합니까? 그리고 한국인들은 스스로 알지 않고 그 거짓말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꼭 알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국민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김하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선족 고 송우상 교수님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선민족은 옛날 동이민족으로 이름을 날렸고 동이민족은 만년에 빛나는 유구한 문화와 역사가 있으며 환국 제1기 환인으로부터 천부 3인 천신 지인 인신의 삼위일체 천부경 81자와 삼일신고의 철학적 경전으로 이어져 온 훌륭한 민족이나 동족 상장과 외래 침략으로 아직도 정통적인 올바른 국사 하나 없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책임이며 민족의 수치이므로 일제의 왜곡된 식민지 사관에서 벗어나 올바른 우리의 국사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역사에서 과거를 알고 장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사학자들의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세의 사학자들은 왜곡된 역사의 틀에서 벗어나려 하지를 않으며 제야학자들의 논설을 비판마저 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오늘날까지 그릇된 역사의 전통관념이 만연하여 각종 종교는 없는 조상을 무조건 믿고 숭상하면서도 실존한 조상은 신화, 전설로 인식하여 서울에서는 서로가 골이 터지도록 싸우고 있으며 이는 올바른 국사가 없는 탓이며 따라서 사학자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란 역사가 기록된 고대 문헌과 고고의 물증, 시간, 장소 등이 확인될 때 비로소 정확하게 성립될 수 있으며 만인의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의 사학자들은 문헌과 문헌의 이론적 연구만을 반복하여 현실 고증이 적은 사책을 써왔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생은 증거 있는 역사를 쓰고자 3년 반 동안 우리 동이민족 시조 역사의 발원지인 중국 땅 960만 제곱킬로미터의 넓은 광야 속에서 유적을 찾아 4만 2천 킬로미터를 헤매면서 고고 관찰을 진행한 결과 만년의 동이 역사가 어제의 일인 듯 허다한 새 발견과 문헌의 의문을 해결하였습니다. 하나, 배달 황국 환웅시대의 제14대 왕이었던 자우지 치우천왕의 묘를 상고 문헌에 의하여 현재 산동성 문상현 남왕진에서 발견하였으며 그곳에 치우사당을 짓고 동상을 세우기로 1997년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5월에는 이 문상현에서 수리공사 중 석회암으로 된 길이 2.38m, 넓이 0.83m, 두께 0.31m의 치우총 비석과 화강암에 석각된 길이 1.1m, 넓이 0.55m, 두께 0.15m의 치우사 표지물이 발견되었으며 소생은 지난 8월 1일 제4차의 산동성 문상현 고찰과 함께 치우사와 동상을 수복하기로 협의서를 정식 작성하여 2002년부터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 산동성 미산현에는 환웅시대 제5대 왕인 태후의 아들인 복희시묘가 있고 인론지시라고 쓰여져 있으며 지금은 신령을 모시고 있는 절당이 되었습니다. 셋, 호남성 형산시에는 동이족인 소전치자 염제신농씨 묘가 있고 유급피룡이라는 문장에 그 역시 절당이 되어 있습니다. 넷, 감소성 운운항에는 신라총과 신라정이 있고 천하제일설하는 장군의 암이 있는 200여 제곱미터의 암화에는 5천년 전의 천문기상의 연구와 고대의 각종 석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섯, 광동성 상주시에는 제3대 환검 단군의 현손인 번우씨가 세운 번우국이 지금의 번우시로 되어 있고 광주에서 200km 나가 신흥년 육조당에는 동이 조상의 영상을 모시고 있는 신라촌과 양시촌이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비록 한족화되었으나 고려라고 대답합니다. 여섯, 산동성 환대시에서 발굴된 가림토 문자는 조선의 한글이 세종대왕의 발명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으며 지하 6m 깊이에서 발굴된 녹각에 새겨진 이것들의 가림토 문자는 C14 측정 결과 거금
3850년 전의 것으로 확인하였으니 환단고기의 가림토 문자가 4000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 중국 각지에는 동이민족의 역사적 유물과 유적이 남아있음을 학자들이 공인하는 바이며 화기의 동방의 역사는 동이 선조 구환족 또는 구리족의 문명사로서 만년의 유구한 역사가 감숙성 돈황과 금학, 태백산 흑수, 윤영성 설암목로나 일대에서 발전하였으며 9천여 년 전 적봉시 오한기 흥룡화에서 북경의 연산남북을 중심으로 발전한 홍산문화 기이저가 있고 산동성에는 후이 북신문화 등 8천여 년 전의 동이족 역사를 증명하는 허다한 유물, 유적과 문헌이 있습니다. 동이족의 연원을 말하자면 소련의 저명한 인류 역사학자인 오가라기아부의 인류의 발생과 이동이란 논문에 의하면 지금부터 만여 년 전에 파미르 고원에는 능가 성무의 황색 인종이 녹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민족이 햇빛을 따라 동으로 이동하여 천산과 아이테 산맥에 살았기에 아이테어 계족이라 하며 차츰 동으로 이동하여 바이칼호, 몽고 사막으로 분산한 그 일파가 9천여 년 전에 적봉시 오한기 흥룡화, 보국 토양에서 살았고 6천여 년 전에 적봉시 홍산에서 홍산 고국, 즉 배달 환국을 세운 것이 환국 제24기 환웅시대로서 이 배달 환국 문화가 홍산 문화이며 홍산 문화 계열은 지금부터 8천여 년 전 흥룡화 문화에서 홍산 문화, 하가전 문화까지 계속 발전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국가문물국이 고도로 중시하여 1993년 8월 14일에서 24일간에 미, 영, 일, 덕, 대만 등 세계 11개국 100여 명의 학자들이 참가한 중국 북방 고대문화 국제학술 연토회를 적봉시에서 개최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이 문화가 동이족 토착인의 문화로서 동방고대문화의 발원지이며 세계문명의 창시문화라고 학자들이 공인하였습니다. 동이족이 창립한 홍산문화는 이집트나 바빌론 문화보다 근 2000년을 앞선 세계 태초의 문화였으나 그 발견이 늦어 세계사에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홍산문화는 절대 신화나 전설이 아니며 9500년 전에 사람의 손으로 가공한 오거리 오한기 천근영자에서 발견된 이래 8천여 년 전에 흥룡화 문화로부터 시작한 유물과 유적은 전 중국 각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고 상고의 문헌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고 역력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이문화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의 비준으로 동이고국 전문위원회가 산동성에 설치되었으며 1998년 4월 28일에서 31일간에 이 재령시에서 전국의 동이 역사학자 32여 명이 참가하여 창립 경축대회와 동이 고국사 연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이민족은 9000년 전부터 중국 땅의 토착인으로서 옛날에는 구환족이라 하였고 4700년 전 환웅시대 14대 치우의 전성시대 해양문화 시기부터는 치우족, 삼묘족이라 불렀으며 2700년 전 춘추시대부터는 구이, 발만, 칠룡, 육적의 민족으로 부르는 등 또다시 동서남북 이만융적으로 갈라 수십 종의 민족 명칭이 존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구한족을 분해하여 사학자들이 만들어낸 종족 명칭이었습니다. 동이민족을 말할 때 세계적으로 북극의 에스키모, 남미주의 인디안족이 다 동이족의 후칭이며 중국의 조, 만, 묘, 려, 악륜춘, 아곡극족 역시 동이족의 후칭입니다. 또한 중국의 삼왕, 천왕, 지황, 인왕이 동이족의 상고시조이며 환웅, 복희, 신농, 치우, 헌원, 고신, 환검과 요, 순, 우의 전체가 동이족의 선조였음을 고대 문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이족의 습속 특성을 말하자면 옛날에 어린아이의 베개를 돌, 모래로 배웠기에 뒷골이 납작하며 소위 문신, 몸단장으로서 앞니빨을 뽑아버리기도 했고 머리는 짧게 한 후에는 남녀 막론하고 외가닥으로 따았습니다. 고고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수천 년 후에 남은 두골이 톱으로 베어버린 모양이라 거치형 두골이라 하며 이러한 두골은 요령성과 산동성에서 제일 많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상고문헌의 동이민족은 쌍각지라하여 새끼발톱이 두 조각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근세의 남경, 남쪽 남양 우수산과 구용시, 광동 사람들의 대다수, 강수성 일대 등의 한족들이 쌍각지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기에 각별히 조사한 결과 사실 흔히 볼 수 있었으니 이들은 동이족이 동화된 한족으로 보여지며 현재에도 역시 민족으로 말하면 100%라고는 보다나 조선족, 만족, 묘족, 리족, 악원극, 악륜춘족 등의 쌍각지가 많았는데 역사의 기록대로 동이족 후예임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종족의 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기전 근 8000년 동안 중국 땅을 휘몰아치던 동이민족은 제1차 치우와 헌원의 영토분쟁, 제2차 후국인 서주의 상침략, 3차로 이상의 전쟁 등
민족의 내부 분열과 동족 상잔으로 중화족에게 멸망을 면치 못하였고 차츰 한족화되었으나 조상이 누구냐 물으면 고려라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는 없애버릴 수 없는 수천 년의 역사 유물과 유적이 중국 고고학자들의 노력으로 지금 땅속 4,5m 깊이에서 계속 발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이민족 역사의 발생지가 동방의 중국이며 역사의 상고문헌이 중국에 있는 이상 올바른 역사를 찾으려면 그 발원지인 중국 땅에서 찾아야 설득력이 있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학자들은 국내에 있는 사책의 문헌만을 반복 연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올바른 역사가 나올 수 없고 심지어 동이족이 조선족이 아니라는 일부 역사학자들도 있으니 이런 성급한 결론은 삼가함이 좋을 듯합니다. 중국의 허다한 고대 문헌에서 동이족은 조선족이라는 논설과 문장을 허렵잖게 볼 수 있으며 내가 쓰고 있는 동이민족사에는 왜 동이족을 조선족이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학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부의 학자들 중에는 왜곡된 역사를 조선으로 번역하여 자기의 저작인 것처럼 책을 출판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참으로 울지도 웃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학자들은 힘을 모아 올바른 민족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철주야로 쓰고 있는 동이사 민족사, 고고사, 문화사 등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내 나름대로 쓰고 있으며 우리 이세가 없어지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니 여생의 숙원이라면 올바른 역사를 완성하여 후손에게 남기려 하는 것뿐입니다. 2001년 8월 20일 길림성 영일시 개발구 송호상. 조선족 선생님의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자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이스피싱은 조선족이다 또는 많은 범죄는 조선족이 한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빈약한 근거를 들어서 조선족을 비난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았습니다. 저는 저와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한 달에 걸쳐 전해들은 바가 있고 범죄율이라는 것은 해마다 일정 통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이스피싱은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하는 것이며 범죄는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99.9%라고 말을 하고 댓글도 달고 그랬는데요. 또한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한국의 범죄자들이 조선족 자치구나 동남아 등지에 매우 많이 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하여 그들은 한국인이 전부 범죄자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조선족과 우리를 갈라치는 것은 한국 식민사학자들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덩실덩실 춤을 출 일임을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걔네들은 국가적으로 나서서 해외 인터넷망과 한국의 조선족을 이간질하고 한국과 동남아 민족을 이간질합니다. 한국과 조선족을 이간질하는 것은 역사를 훔쳐가기 위함일 것이고 한국을 동남아와 이간질하는 것은 한국이 그쪽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일본 등이 그 이점을 가져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김하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의와 관련해서 받았던 질문 중에 답변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설문조사 결과 보고와 사마천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업로드를 진행했던 일본 이야기를 짧게 나눠서 좀 해보고자 합니다. 동이라는 명칭은 나쁜 말인데 왜 쓰시나요? 동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중의적이고 기호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기호적이라는 뜻은 중국이 우리를 비하해서 가리킬 때 동방의 오랑캐, 동이라고 정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중의적이라는 뜻은 동방의 오랑캐라는 뜻과 동시에 동이라는 말을 성스러운 뜻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중국 사료들이 있어서 좋은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단고기 역주본을 보면 그 사료들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일단 후한서에 동방을 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저이다. 이 저는 뿌리 저인데 후한서에서 만물은 땅의 뿌리를 받고 태어난다. 노자의 도덕경에 깊고 단단한 뿌리 같은 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근저, 밑바탕이 되는 기초, 근본, 기초 등의 뿌리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동은 동력 동자이고 이는 뿌리를 나타내는 글자이므로 동이라는 말은 동방의 뿌리라는 신성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큰 사람이 활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이자라 하여 이를 활을 쏘는 큰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동에 이라고 하였으니 동이는 다름 아닌 활을 쏘는 동방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의미로 동방이 뿌리라는 것인가? 활만 잘 쏘고 힘만 세다는 것인가? 그것은 제차 후한서와 공자가 말해줍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에 동의를 군자국과 불사인의 나라라고 하였으며, 그러니까 군자의 나라이며 신선의 나라다라는 의미이며, 공자 또한 논어 자한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공자가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구이는 누추한 지역인데 왜 거기 가서 사시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군자가 거기 있는데 어찌 누추하겠는가, 이렇게 동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중국의 시각으로 보면 나쁜 뜻도 있고 솔직하게 써놓은 사설을 보면 좋은 뜻도 있는 것입니다. 동이는 그대로 동이라고 써도 중의적인 표현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언어는 약속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 몇 명만 동의를 동의뿐이 동멋쟁이라 부른다 한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말인 동의라는 말을 써야지 제가 어떻게 혼자 언어 가지고 마음대로 지어서 하겠습니까?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하물며 동의라는 말을 써도 좋은 뜻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 입장에서 우리를 동방의 오랑캐라고 가리키는 쪽으로 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중국 자기들이 동의를 외국인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엮이지를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중국인이 편입하는 역사 왜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동방의 오랑캐라면서요. 근데 왜 자기 조상입니까? 물론 종자야 그 땅에도 있겠죠. 그런데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 나쁘게 말한 용례로 동의를 쓰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동방의 오랑캐야 내가 아니면 그만인 거고, 어디 외국 남들이 봐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동방의 오랑캐가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동의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동북공정을 돕는 것이다. 왜요? 귓구녕을 뚫어지게 말을 해줘도 자꾸 몇 명이 와서 말을 반복을 해요. 사실 말투를 보면 몇 명인지 한두 명인지 아이디를 바꿔서 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동의를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동방의 오랑캐라고 적국처럼 외국처럼 야만인인 것처럼 결정했잖아요. 이제 와서 중국이 어떻게 말하든 그건 자기들 멋대로지 그 역사가 그렇게 한다고 함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은 제가 느낄 때는 그냥 동의 얘기 좀 제발 하지 말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동북공정 걱정하는 척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고, 오히려 한국인들이 동의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될까봐 겁나서 그런 것 같아요. 동북공정 그렇게 걱정하면 지금 역사 다 넘어가고 있는데 뭐합니까? 한국 국가기관들이 동북공정, 일본의 남북공정 다 팔아먹고 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식민사학 추종자들이 동북공정 걱정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의라는 용어는 가감없이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송우상 교수님의 영상을 보며 알게 된 동의족은 쌍각지 발톱이 많다는 사실, 우리 발톱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져서 아마 국내 최초로 새끼 발톱 모양 설문조사라는 이상한 설문조사를 진행해봤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설문 응답자들에게 생각보다 쌍각지 발톱이 많았으며 구체적인 경험담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간단하게 찾아본 사진 자료들이 있는데요. 더 보실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신 후에 충분히 보시고 영상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 문제를 사람들이 자꾸 거론하게 되어 관심이 뜨거워지거든 나머지 사료는 어디서 소장하고 계신 분들께서 차차 올려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 사마천이 스스로 왜곡했는가, 나중에 조작된 것인가, 두쪽 모두입니다. 사람이 명하여 사람이 받아 쓴 것이 역사책입니다. 사마천은 영향 있는 사람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사마천이 솔직하게 썼는지 어쨌는지 한무제의 미움을 사고 거세를 당하고 옥살이를 했다는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대로의 진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기도 그렇고 많은 중국의 정사들이 동네 잡상인 방구석에서 발견된 경우도 꽤 있었을 겁니다. 사기도 무엇이 진서인지 모를 정도로 짝퉁이 판을 쳤던 책입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쓴 후 무려 500년, 600여 년이 흐른 이후인 중국 남북조 시대에 이르면 어떤 사기가 진짜 사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마천이 초판에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왜곡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100% 확신하건대 분명히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썼을 것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사기가 그 진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후대에 조작됐을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문제는 지엽적이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중요한 게 아니냐? 지금 현세에서는 어쨌든간 그 사마천의 사기 그 자체를 정사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해지는 그 사기를 근거로 논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현재 전해지는 그 사기를 근거로 볼 때 사기투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침략의 도구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옛날 사서는 대개 후대에 고쳐지고 추가되고 삭제되면서 그 당대의 입맛에 맞게끔 첨삭되어 왔습니다.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가 진사가 아닌데 왜 논파해야 하느냐, 논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이랑 식민사학이 사기를 인용해서 침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침략의 도구를 논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런 식의 중국 사서들은 다 정사라고 하면서 국민들은 유독 우리 사서들에만 정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서들이란 바로 귀중하되 귀중한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이며 이것을 한 권으로 엮은 환단곡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국민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간결합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안 보고 정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남 얘기 듣고, 그럼 그 남 얘기란 어디서 나온 얘기냐? 바로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접하는 무슨 무슨 위키, 네이버 지식인, 언론 카르텔에 고용된 삼류 식민사 강사들의 말을 들을 뜻하는데요. 이런 것만 보고 자신이 직접 안 보고 말하니까 우습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말들은 환단고기의 내용을 조목조목 까는 것이 아니고 희한하게도 환단고기 내용에 비본질적인 내용을 들어서 까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비과학적이라는 식으로 옮겨가고 자기들과 비슷한 사관을 가진 외국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국민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없는 내용들이나 사료들을 가지고 마치 사료를 오독해서 그런다는 식으로 선전을 합니다. TV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글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뭐 사이비, 환빠, 국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통신, TV, 컴퓨터, 모바일 다 포괄해서 저들이 하는 말은 학문이 아니고 그냥 선전이며 작전이에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제발 환단고기 펼쳐보지 마. 내가 대신 말해줄게. 그 사이비야. 절대 보면 안 돼. 내 말을 듣고도 그걸 보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사실은 저도 한때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지속적인 말과 글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아, 내 스스로가 보지도 않고서 무려 뭘 확신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요. 영화 안 보고 비평 가능합니까? 소설 안 보고 비평 가능합니까? 안 보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참 아주 웃기는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환단고기를 직접 보게 된 것이죠. 환단고기는 누가 지어서 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누가 지어서 내리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 와서 써야 하거나 미래로 갔다 다시 과거로 가서 썼어야 할 만큼 역사적 사건들과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천문학과 관련해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사학에서 천문학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환단고기가 진서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단고기에서 분량을 확대한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7대 단군들의 업적들을 묘사할 때 어느 단군은 꽤 많이 적혀있는데 상당수의 어느 단군들은 그냥 한두 줄로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대와 인물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한두 개 살펴보게 되면 39대 단군 두홀 제위 36년, 두홀 단군의 제위 원년은 병진년이다. 제위 36년 16년에 두홀 단군께서 붕어하셨다. 태자 다름께서 즉위하셨다. 또 46세 단군 보을 제위 46년, 보을 단군의 제위 원년은 경진년이다. 12월 번조선 왕 해인이 연나라에서 보낸 자객의 시해를 당하였다. 오가가 서로 권력을 다투었다. 여기서 해인은 번조선 68대 왕이다. 경진에 즉위하였으나 자객에게 살해되었다.
단군이라는 왕의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 방구석에 호롱불 하나 켜고 책을 쓰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애국심으로든 뭘로든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지 그 단군을 한두 줄로 간단히 써서 끝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덧붙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매우 짧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솔직하게 한두 줄로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인들과 일본인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물론 일본인들도 역사 왜곡 틈만 나면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얘네는 그 사상이 있어요. 사기쳐도 안 걸리면 장땡이다. 거짓말도 지속적으로 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 이게 얘네 습성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것은 왜곡할 수 있는 틈이 있었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런 습성이 없었어요. 환단고개의 내용 중 대부분이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솔직하게 쓸 건 쓰고 없어서 못 쓰는 건 솔직하게 짧게 썼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뭐가 사실과 안 맞고 위서다 뭐다 뭐 어쩌고저쩌고 아주 그냥 별 발광을 하는데 그렇다 해도 그 책에 담긴 모든 역사적 사실이 거짓이 아니며 그 역사 문화의 원형들이 모두 거짓이 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지닌 우리의 정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시리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조건이라는 말을 하면서 뭐 전쟁도 했고 이미 남이니까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나라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며 과거의 역사까지 전부 다 가짜라 역사라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의 조건 중에 뭐 같은 언어를 써야 하며 같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개론적인 근거로 주장을 하신 분이셨는데요. 그는 이를 근거로 북한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나 우리와 전쟁을 이미 치렀고 현재 사상이 다름으로 다른 민족으로 봐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우리 남한에서도 다 다르고 자기 가족들과도 생각 차이가 발생하며 요즘엔 특히 동서남북으로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잠깐 생각이 다르면 다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을 통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이지 사상 다르고 싸운다고 해서 그날부터 어제의 일은 다 가짜며 남의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생각의 차이로 갈라져서 살 수는 있어도 역사가 지나간 역사가 아닌 게 아닙니다. 현재 가족이다가 훗날에 생각이 안 맞아서 싸우고 이혼했다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까지 없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하여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업로드된 유전자 실험 영상 중간에 잠깐 한중일의 조선관을 논하면서 고대사를 논하는데 일본이라는 용어를 제가 써버리는 바람에 그 용어에서 오는 혼란을 만든 것 같아서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보고 드리고 내친 김에 일본 이야기를 좀 하자면 한중일 모두 조선을 보는 눈이 다른데 한국은 단군 조선으로부터 중국은 기자 조선으로부터 일본은 위만 조선으로부터 조선사를 본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할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면 조선인은 일본보다 미개했던 것으로 만들어야 했고 그 상황에서 이 조선이 일본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있던 나라라고 하면 도저히 침략의 논리가 서질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건국을 일본보다 늦었던 것으로 설정해야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역사를 단군 조선으로 보는 것과 관계없이 중국 걔네들이 보는 조선은 기원전 12세기경의 기자 조선인데 일본이 이것을 인정하면 일본 자기들보다 조선이 5세기를 먼저 운영하고 있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말하는 기자 조선을 인정할 수 없었고 자기들보다 5세기 늦게 운영된 위만 조선으로부터 조선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것도 중국인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라고 왜곡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제가 일본이라는 용어를 써버리면서 용어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을 제가 뒤늦게 확인하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자기들이 주장하길 진무천황 때부터 일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무천황 이야기는 일본 학계에서도 거짓이라고 인정하는 거짓 역사입니다. 하여튼 일본이 설정한 이 진무천황이 기원전 711년부터 기원전 585년 동안 있었다는 일본의 초대 천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중국이 보는 기자조선, 기원전 12세기, 그 다음에 진무천황, 기원전 7세기, 그러고 나서 위만조선, 기원전 2세기라는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거짓으로 설정한 진무천황 때의 일본이 조선보다 5세기를 먼저 운영하고 있고, 조선은 설정된 진무천황 때의 일본보다 5세기 후에 중국계 인물인 위만으로부터 건국된 열등한 나라가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진무천황 부분을 설정된 일본인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말을 생략한 채로 일본 건국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제 머리에 들어있는 용어 일본과 손으로 써야 할 사실상 조작한 진무천황식이라는 그 용어를 구분해서 써야 했는데 제가 술 먹고 그걸 구분하지 못한 채로 머리에 있는 일본을 그냥 써버림으로써 마치 진위가 의심되는 진무천황 시기가 일본 건국인 것처럼 들을 수도 있게 되어버렸고 그 다음날 그것을 의심하지 않은 채 시급히 더빙을 해서 업로드를 하였고 이후 제가 그 동영상을 재생하며 확인해보기까지 수일이 지나버렸던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설정된 진무천황의 시기를 알기 때문에 아, 얘 왜 말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 중대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영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고 사과드리는 댓글을 남기고 영상을 수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일본의 건국은 거짓 역사인 진무천황 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천여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흐른 후인 AD 7세기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AD 6세기까지도 철기 제작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열도에서 소박한 무기들을 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겠죠. 바다를 건너 강성대국이었던 사국을 상대로 대규모 원정전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사국의 위해를 가할 능력이 6세기까지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도 침략자에게 쉽게 죽어줄 의향이 없습니다. 더구나 원정전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사국이라는 강성대국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바다 건너의 대규모 원정전은 철기 제작 기술도 없는 일본이 실을 수가 없는 성격의 전쟁 형태가 아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성대국이었던 사국이 걸레 걸쳐 입고 낯들고 달려오는 몇 명의 열도인들에게 점령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아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대 일본은 사국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앙집권 체제로의 전환은 AD 11세기 정도나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뭐다 뭐다 해도 결국 이것이 일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석이라는 조작서를 가지고 한국의 정사인 삼국사기를 부정하며 고대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었다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관련한 문제도 차후에 올라올 것이지만 현재 급히 올라와 있는 영상으로는 이 영상이 있으니까 러프하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을 인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기마대입니다. 최근 발생했던 중국 국가박물관의 부여 고구려 발해연표 삭제 사건에 대해서 중국 리잔수와 박병석 의장이 짧은 대화를 했습니다. 리잔수는 이에 대해 양국이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고 해결책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역사 연구는 학술적 연구를 통해 협의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학술적인 문제로 이미 서로가 합의된 것으로서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한국 너네 왜 그러냐? 역사적 사실이잖아.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씨는 이번 문제는 한국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며 양국의 우호 정서 증진이 기묘하다고 말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뭔가 더 적극적인 말을 해서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부여, 고구려, 발해는 우리 역사이며 제대로 써넣어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 왜곡 문제를 점검할 것, 뭐 이런 말이 오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김부겸 사태에서 봤듯이 이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편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료에 예, 그 일대를 김운국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친일 사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나일본부서를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건 다른 어느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한국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양국의 우호 정서 증진이 기묘하다라는 가벼운 저런 말은 국민들 정서를 건들면 우리가 뭔가 하는 척을 해야 하니까 쪽팔리게 하지는 말아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결과 나라의 현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인이 연이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지자들이 뭔가 책임지고 원점으로 돌리려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상황은 끝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의 왜곡사로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상황으로 된 우리 정사를 펴내고 세계 만방에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권은 모두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움직이는 건 국민들입니다. 남의 잘못이 곧 매국, 매민노의 자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고 현재 대통령의 허물만으로 나라를 팔아넘긴 자들을 다시 옹호하고 내각제 싫다면서도 내각제를 실험한 자는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받드는 행태, 이거 정상적인 사람 행태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각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다시 우리 동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 사관으로 본 동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동의냐? 하시겠지만 이것은 좀 다른 기록으로 보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배달 고조선이나 천문학, 문자 이야기와 어느 정도 이으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나중에 뭐든 다 다루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전기고대를 다루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기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도 자꾸 이 전기고대를 들먹이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아주 생소하게 들리는 이 분야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막아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뿌리이므로 이것을 알지 않고는 무슨 역사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느 시대를 논하든 동의 얘기는 심심할 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논하다가 어느 지역 사람을 구분할 때 반드시 동의라는 개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고대를 잘 알아야 후기고대를 탄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료를 펼쳐보겠습니다. 태백일사 신시봉기를 보면 사마천이 사기에 금살치우라고 하며 왜곡해놓은 치우와 황제의 대전의 전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치우천왕은 최초로 병기를 만든 어른이시기에 병기왕이나 무기왕으로도 불립니다. 무기왕 치우의 부대는 갑옷을 입은 보병들을 운영한 것은 물론 기병까지 활용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편제를 짜서 전략적으로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 뭘로 뭘 만드느냐, 뭘 어떻게 편제를 짜서 어떻게 움직였단 말인가, 예상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우천왕은 형제와 부계 일족 중에서 장수가 될 만한 인물 81명을 뽑아 모든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여기서 81명은 당연히 오늘날의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을 연상시킵니다. 81명이 하나로 뭉친 하나의 부대를 움직이는 통솔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81명 중에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대장이라는 이름과 당시의 이름이 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기서 치우의 부대가 체계적인 부대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로산에서 쇠를 캐다가 칼과 갑옷, 창, 대궁, 호실을 많이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산에서 무엇을 캐다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쇠를 캤느냐? 그건 구치라는 채광도구를 만들어서 캤다고 전합니다. 치우천왕께서 소호를 포위하여 멸하려 할 때 헌원이 항복하지 않고 덤벼오자 천왕께서 구군에 명하여 네 길로 나누어 진군하게 하시고 몸소 보병과 기병 3천을 이끌고 곧장 탕록의 융들판에서 여러 번 헌원과 맞붙어 싸우실 때 사방에서 협공하여 참살하시니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또 큰 안개를 일으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전투를 호령하시니 적군은 두렵고 손이 떨려 바쁘게 도망쳐 백리 안에 병마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기주, 연주, 회수, 태산 땅을 모두 차지하고 탕록에 성을 쌓으시고 회대에 집을 지으시니 헌원의 무리가 모두 신하를 칭하며 조공을 바쳤다. 대체로 당시 서쪽 사람들은 한갓 화살과 돌팔매만 믿고 갑옷의 사용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치우천왕의 뛰어나고 강력한 법력에 부딪혀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간담이 서늘하여 싸울 때마다 번번이 패하였다. 사마천이 금살 치우라 한 부분과 헌원의 부하들이 모두 신하를 칭하며 조공을 바쳤다는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헌원이 이겼는데 그 부하들이 치우에게 신하를 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개를 일으켰다는 것은 기병들로 인한 흙먼지일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게 전열입니다. 부대의 대열이 흐트러지면 그 자리에서 있어도 죽고 도망가다가도 다 죽는 것입니다. 서쪽 사람들은 한갓 화살을 쓰거나 돌팔매질밖에 못했다고 했습니다. 운급 헌원기에는 치우의 부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치우가 처음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해 동두철액이라 여겼다. 헌원은 여러 번의 패배를 겪고 치우 천왕의 부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과 갑옷을
따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덤볐다고 합니다. 하물며 헌원은 진암거를 만들어서 대항하기도 했는데 이런 행동들의 격분한 치우천왕이 완전히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고서야 전쟁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씨를 말릴 때 헌원은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헌원이 이미 죽어서 없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치우에게 신하를 청해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 우제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다루었습니다. 사망은 대표적으로 복희, 신농, 황제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다르게 수인, 복희, 신농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소한 이름인 이 수인씨가 여기 들어있는 것인데요. 수인은 풍씨입니다. 중국은 수인이 풍래왕이라고 불렸다고 해서 풍씨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이 풍성은 가장 오래된 성으로 봅니다. 사기 2000년의 비밀을 인용하면 황보밀의 제왕세기와 죽석인연 등에 복희씨의 아버지인 수인씨의 성이 풍성이라고 나오므로 복희씨의 성이 풍이고 어머니의 여화씨의 성 또한 풍이다. 고산분에서는 복희씨는 수인의 아들인데 바람으로 인하여 낳았기 때문에 성이 풍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서인 태백일사에서는 많이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후의 환웅은 아들이 열둘이었는데 마지는 다이발 환웅이요 막내는 태호이시니 복희라고도 불렀다. 복희는 신시에서 태어났고 우사 직책을 대물림 받았다. 나중에 청구 낙랑을 지나 진 땅으로 이주하여 수인 유소와 함께 서쪽 땅에 국가를 세웠다. 그 후예가 풍산에 나뉘어 살면서 역시 풍으로 성을 삼았다. 그 성은 나중에 폐, 관, 임, 기, 포, 리, 사, 팽 여덟 시족으로 나누어졌다. 중국 사서와 우리의 태백일사와 어떤 사서가 더 디테일하고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국 사서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어디 바람으로 흘려들어서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는 느낌이고 태백일사는 바로 옆집 이웃의 역사를 보고 쓰듯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다 풍성이 훗날 8개 성으로 분화되었다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주워듣고 뭉뚱그린 중국 사료들과 우리 사료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단고기는 있어서 써야 할 것은 자세히 썼고 없어서 못 쓸 것은 꾸미지 않고 한두 줄로 솔직하게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사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는 반면 자료가 없어서 쓸 수 없었던 것들은 꾸밈없이 한두 줄로 아주 냉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창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고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이고 굳이 창작을 안 해보셨어도 일기만 써봐도 아실 것입니다. 일기를 쓰셨을 때도 그 짧은 일기도 살짝 꾸미셨던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본래 펜을 잡고 글을 쓸 때 자꾸 꾸미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소생은 적은 경험으로 이 느낌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는 아주 칼같이 냉정하게 어떤 단군들의 제위 업적마저도 한두 줄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다 살펴본 결과 내가 알 수 없는 건 쓰지 않겠소 라고 하며 노려보는 선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책들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저는 이 책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염제, 치우, 황제까지도 그 족보와 업적, 전투 내용까지 매우 선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삼왕과 치우는 그만큼 동이족들에게 수천 년 동안 핫이슈였고 구전되며 기록되며 지금까지 온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염제 신농을 보게 되면 소전은 동이족으로 안부련 환웅의 명으로 섬서성 강수에 가서 군사를 감독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곳에서 낳은 아들 중에 마지가 성년인데 이가 바로 염제 신농입니다. 실제 염제 신농이 섬서성 기사년 서쪽 기수를 뜻하는 강수에서 자랐습니다. 염제 신농이 강수에서 자랐기에 그 성을 강씨라고 하였고 강태공으로도 이어진다. 얼마 전 동이 시리즈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중국 사료들과 상통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서들은 중국 사서들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더 오래된 내용들을 더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족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마지 성년, 그러니까 염제신농 말고 둘째가 또 있는데 이 둘째 이름이 욱인데 이 욱의 10세손이 바로 황제 헌원이다. 반면 사마정의 사기 세근 오제봉기에서는 소전은 제후국의 국호다. 사람 이름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근을 쓴 사마정은 외국인이라 잘 몰라서 이렇게 썼겠죠? 태백일사에서는 신농의 족보는 물론 사실상 어려서부터 성인이 된 때까지의 활동 내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네에서 연속성 있게 구전되어 왔고 문서로 기록하여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환국의 마지막 환인인 지휘리 환인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휘리 환인께서 거발한 환우께 명하여 동방 땅에 가서 살기 좋은 나라를 개척하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쥐어주셨습니까? 천부인이죠. 환국의 국통을 인증하는 문서와 도장인 천부와 인. 이것은 거발한 환웅이 환웅의 적통계승자이며 그분이 세우신 이 동네가 환국의 적통동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기엔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서엔 이름과 행동까지 다 나옵니다. 지휘리 환인께서 거발한 환웅께 천부와 인을 주심으로써 환국의 적통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암기해야 합니다. 지휘리, 거발한, 천부인.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주역들, 예? 그 주역들이 전원 거발한 환웅을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곳에서 터를 잡고 대대손손 환국 때부터 있어 왔던 이 역사들을 구전하고 써내려오고 있었으니까 우리 책에 지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적통이기에 이 동네에 그 이야기들이 구전 기록되어 왔고 조상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내재된 습성에 따라 그 기록과 전통들이 지금까지 잘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사기세근을 쓴 사마정은 그 사람은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외국인들 그렇게 잘 아세요? 외국인 이름, 족보, 역사 그렇게 관심 있고 잘 아세요? 그래서 외국 사람 족보나 역사 그런 것들을 자손만대 구전해주고 기록물 내려보내주고 지켜라 지켜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건 후손들도 자기 조상도 아니라 잘 안 듣고 보존도 안 해요. 하물며 옛날엔 그런 전공 같은 것도 없잖아요. 느낄 수 있으시겠나요, 여러분? 옛날에 조상들이 활동했던 땅은 현재의 중국 땅이지만 현재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그 정신과 정통성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그거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합니다.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고도로 발달된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사는 현대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해해주세요. 우리가 현대인이라는 그 사실이, 그 느낌이 까마득한 먼 옛날에 살던 사람들의 역사가 가짜가 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요. 역사는 역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갑골에 새겨진 신화와 역사에 의하면 신농씨는 중국에서 역사 인물로 대접받지 못한다. 자기네 조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모습의 신농은 중국이 아니라 고구려 고분에 나타난다. 길림성 집안 오해분의 사호묘, 오호묘의 삼실총 벽화 그림이 그것이다. 소 얼굴에 제비옷을 입은 신이 하늘을 날고 있는 그림인데 대개 한 손에는 풀을, 다른 한 손에는 나무 혹은 무기를 쥐고 있고 그의 머리 근처에 태양이 떠있다. 또한 고구려 장천 1호 고분에는 매우 사실적인 풍속화가 그려져 있다. 고구려 당대의 노소귀천이 함께 어우러진 그림이다. 이 그림은 바로 신농씨의 후예들이 신단수 아래에서 벌인 안온한 축제의 모습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역사책은 많이 사라졌으나 조상님들은 이렇게 정직한 기록과 유물들 같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묘족. 묘족 역시 중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역사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에 강시성을 가진 치우가 있었다. 치우는 구여의 임금이다 라고 적어놨고 상서에도 구여는 치우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동령이라는 중국인도 중국 민족사에서 묘족의 나라 이름이 바로 구여이며 그 임금을 치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묘족 같은 사람들이 본래 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지에 살다가 한족에 동화되기 싫어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켜오는 전통 복장은 생각건데 아마도 과거 치우가 활동하던 그때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쓰신 책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 글자가 뭐가 안 맞는다느니 그런 거는 설사 있다 해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서들 중에 수정되지 않은 역사서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중국 사료를 근거로 해서 한국 사료를 위서로 모는 것은 한국 법적으로 범죄로 명시해야 할 정도입니다. 단언컨대 왜곡된 동방 역사를 바로잡을 키는 오직 삼성기 1, 2,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를 한 권의 책으로 모아놓은 환단고기 뿐입니다.
그렇게 환단고기 불인정은 곧장 중국사 인정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최근 말씀드린 국제관계에서의 역사적 권리라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그 심각성을 다시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억지인가? 사료와 교차검증,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재확인한 것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기마대입니다. 이번에는 동이민족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중국을 대표하는 하상주가 어떻게 건국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고조선의 관리 감독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중국의 고전 사료들과 우리 사료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동이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도 며칠만 비가 와도 끊이지 않는 물줄기가 생기고 한 달 내내 비가 그치지 않는다면 큰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고 집안을 구성하는 흙은 물에 젖어 약해지며 여기저기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한 달의 비만으로도 자연재해로 돌변합니다. 그런데 초대 단군왕검 제위 50년과 동시대에 지구촌은 멸망 수준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군조선 대홍수라 하며 중국의 9년 홍수라 하고 먼 지역 사람들이 말하기를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노아의 홍수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은 이미 과학적 분석으로 역사적 사실로 검증되었습니다. 1987년 터키 아타튀르크 대학 연구원 고고학기관의 합동조사단이 터키 아라라산 해발 2000m에서 노아의 배로 추정되고 있다는 대형 선박을 실제 연구했는데요. 이 배의 규모와 성분을 조사하고 탄소 동위 원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이 배의 선수와 선미까지의 거리가 무려 160m에 달했다고 합니다. 배를 이루는 목재는 화석화되어 있었는데 유기물은 모두 광물로 변하고 선체 모양에 흔적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 창세기에는 대홍수가 BC 2370년에 40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아서 산들이 물에 잠기고 157일 만에 물이 빠졌다고 전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정확한 기록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산들이 물에 잠길 정도의 비가 내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미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다 쓸려나가 멸망할 정도의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홍수와 관련하여 BC 3043년경, BC 2853년경 또는 BC 2455년경 등 다양한 연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연대와 비가 온 기간이 정확하게 써져 있지는 않더라도 아무튼 2000고지의 산까지도 물에 잠길 정도로 지구가 물에 잠긴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연대가 어떻든 명백한 사실 하나는 고대 아메리카 대륙, 고대 중국 대륙, 고대 인도, 고대 그리스까지 지구촌 전체가 이 대홍수에 관한 설화를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의 저자인 김정민 박사는 역사적 검증 결과 분명히 그때 이 지구촌에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홍수 시절은 우리 동네로 와서 보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사망 오재 중 오재인 소호김천, 전욱, 곡, 요, 순 이 오재의 네 번째인 요임금에 주목해 주시면 바로 이 요임금의 당나라 말기부터 바로 9년 홍수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단군왕검이 당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요임금에게 하야하고 순임금에게 왕이 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태백일사 사만관경본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치우천왕께서 서쪽으로 타계를 정벌하고 남쪽으로 회대를 평정하여 산을 해치고 길을 내시니 그 영토가 만리였다. 단군왕검 때는 당뇨와 같은 때인데 요의 덕이 갈수록 쇠하여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천왕께서 우순에게 명하여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군사를 보내 주둔시키셨다. 우순과 함께 당뇨를 정발할 것을 언약하시니 요임금이 힘에 굴복하고 순에게 의탁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겨주었다. 여기서 순임금의 족보를 알아보면 고조선 조정에 말하자면 고조선의 농림부 장관인 고시의 친형인 고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치수에 성공한 단군왕검의 명에 의해 요임금이 강제로 물러나게 되고 순임금이 우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왕을 바꾼다 해도 대홍수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치수에 실패한 순임금은 실제로 비유하면 국토부 장관인 곤을 처형하고 곤의 아들 우에게 명하여 13년간 치수 사업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별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수는 계속되었고 민심 이반과 분란이 계속되며 멸망 위기에 처한 순임금의 우나라는 고조선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고조선이 태자 부루를 도산으로 파견시킵니다. 여기서 회의를 소집한 태자 부루가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째는 순임금의 우나라 우에게
홍범구주 내용이 들어간 금간옥 첩을 건네준 것. 둘째는 유주와 영주를 안정적으로 치수한 고조선에 귀속시켰고, 셋째는 회대 지역에 제후들을 평정한 후 분조를 두고 다시 순임금에게 일을 맡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치수지 반란이나 민심 이반을 잡으러 부루태자를 보낸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와 홍수는 계속되었고 순임금은 이미 권세를 잃었습니다. 결국 태자 부루와 통한 우가 홍범 구주를 통한 치수의 성공으로 나라를 살려내고 민심을 얻게 되어 하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크게 보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자가 전파한 오제의 네 번째인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스스로 왕위를 양위하였다는 요순 선양설과 실제 역사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임금은 순임금에게 스스로 왕위를 양보한 것이 아니고 단군원검의 명령과 압박에 의해 순임금이 왕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중국의 시조격 국가들이 하상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 첫째 나라인 하나라는 고조선의 보살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상주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상주는 같은 곳에서 발원한 나라들입니다. 각 색깔에 따라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영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작인 하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요순 선양설과 함께 많은 왜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엽이 쓴 춘추시대사서 5월 춘추에는 시의 형태로 우임금의 꿈속에 신선인 창수사자가 나타나서 법방을 줘서 치수에 성공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동일한 책은 5월 춘추에서 거듭 말하기를 우임금이 완위산에 올라 금간으로 된 책을 찾았는데 금간에 쓰인 옥글자를 살펴보고 물기를 소통시키는 이치를 알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공자의 논어에는 높고도 위대하다, 순임금과 우임금은 천하를 가졌지만 스스로 가지려 하지 않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논어 집주에는 높고 거룩하되 권력에 집착하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았도다 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개별적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우리의 진짜 역사를 알고서 저 사료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바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한 나라를 구한 그 엄청난 치수법이 어떻게 꿈에서 나왔겠으며, 거짓말쟁이인 공자는 굳이 왜 순임금과 우임금을 천하를 다 가졌고 그것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려줘야 할 것이 있고 그들을 콕 집어 높이고 칭찬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군왕검이 폐위시킨 요임금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대홍수를 막지 못해 순임금을 세운다라. 하지만 순임금 역시 대홍수를 막는 치수에 실패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볼 때 단군왕검이 요임금을 미워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섭니다. 실제로 요임금은 정권을 찬탈하였는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정적이 많고 민심이 없으며 반란이 많은 데다 고조선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서쪽에 독립국을 세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 후 순임금과 우임금의 안부는 이렇게 전합니다. 중국의 고대 정치 역사서인 서경의 우서 순전에 전하기를, 순임금이 동쪽 지역을 순수하여 태산에 이르러 시 제사를 지내고 산천을 바라보며 차례대로 제사한 뒤 동방의 천자를 찾아뵈었다. 또 사료를 찾지는 못하였으나 우임금은 고조선의 태자 부루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자신이 죽거든 도산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다는데, 인과관계를 볼 때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예를 잊지 않는다면 충분하고도 남음입니다. 이제 하나라 역사를 지났으니 기자의 나라라는 상나라로 눈을 돌려보게 되면 성탄과 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하상주 중에서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라고 불리는 상나라가 궁극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료에서는 은나라로 나와있지만 여기서는 저는 은나라를 상나라라고 하겠습니다. 하은주, 하상주, 하와족, 화하족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상나라의 탕왕을 상탕왕으로, 하나라의 거왕을 하거왕으로 부르겠습니다. 먼저 신진 세력으로 부상한 탕왕을 위시하는 상나라 세력이 하나라 세력을 멸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하걸왕이 흘달당군의 조선에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흘달당군이 읍차인 말량에게 구한군대를 붙여주고 하나라를 구원하게 합니다. 조선군 출병의 위협을 느낀 상탕왕이 사죄한 후 하나라에 공부를 계속 바치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선 군대가 회군하는 중에 도움을 받았던 하걸왕이 은혜를 잊고 조선 군대의 길을 막아나서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흘달당군이 명하여 신지 우량을 파견하고 이번에는 조선군이 차라리 반대로 상나라를 도와 하나라를 치게 합니다. 이에 조선군이 하나라를 크게 대파하여 정벌하고 빈 기의 땅에 관청까지 설치하게 됩니다. 중국 사서들에서도 조선군의 하상국 출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중국 사서를 정리하자면 상탕왕이 하걸왕에게 바치던 공물을
더 이상 바치지 않고 하걸왕을 도발합니다. 그러자 하걸왕이 조선에 꼰지르고 구이 군대와 함께 쳐들어오자 신하 이윤이 말하길 조선군이 하나라의 편을 들 명분이 있으므로 아직은 싸우면 안 된다고 하여 상탐왕이 사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군이 철병한 후에는 곧장 다시 상탐왕이 하걸왕에게 바치던 공물을 끊어버리면서 다시 도발하게 됩니다. 이에 다시 하걸왕이 조선에 재출병을 요청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조선군은 더 이상 하나라를 위해 출병하지 않았습니다. 상탐왕의 군대에 패한 하걸왕은 남소시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 사서도 단군세기와 태백일사에서 전하는 기사들과 일맥상통하는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중국 사서에서는 자신들이 조선의 제후국이었다는 암시를 주는 말들이 없습니다. 항상 이들은 높이고 감추고 상대는 비하하고 왜곡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사서와 우리 사서의 조선군 출병에 대한 내용 자체가 맥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서는 사실을 전하고 있으며 중국 책이 숨기고 왜곡한 이야기를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경대 교수 푸스넨이 말하기를 탕이 거를 내쫓은 것은 동이가 하나라를 멸망시킨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더하자면 고조선이 하나라의 두 번째 출병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고조선을 향한 상탐왕의 로비가 성공을 했든 아니면 하걸왕이 철수한 고조선의 군대를 막아서 그랬든 아무튼 간에 고조선의 승인이 없이 상나라가 안정적으로 들어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조선이 상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그 후에도 상나라를 사뿐히 지려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걸왕이 철수하는 고조선을 막아나선 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무엇도 느낄 수 없지만 상나라가 무서워서 요청한 조선군을 힘으로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군이 다시 철병하게 되면 상나라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아직은 가지 말아달라고 조선군의 군대를 막아나섰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상나라가 무서워서 요청한 조선군이고 상나라를 굴복시킨 그 조선군을 힘으로 막아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라, 상나라에 조선군이 출병하고 관청을 만들었었고 고조선이 모든 동의를 고루 모아 출병시키고 모든 동의를 관리할 정도로 강성하고 드넓었음을 우리 사서와 중국 사서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인보는 조선사 연구에서 고조선 세력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나라 때에 회인이, 서인이 하는 동의 종족이 모두 절대한 세력을 가져서 어느 때는 전중국을 진동하였었으니 가장 어귀찬 일부의 진치파의 행적을 들어보건대 견이라 하는 조선인들이 학을 말년에 한토를 횡단하여 지금의 산시선 속 빈기금방에 둔거한 일이 있었으니 고조선의 세력권은 고유한 판도 이외에 훨씬 넘어돌았을 줄 안다. 정인보 조선사 연구. 이 드넓은 땅에 살던 사람들이 공유하던 사회 문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지휘리 환인의 지시로 이 땅에 온 거발환 환웅이 세운 배달국의 문화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화와 사상을 공유하고 같은 시스템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관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쭉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서로 갈라졌지만 이들의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북방민족의 나라는 들불처럼 일어나서 대제국을 건설했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대에 강성하고 적통성 있는 사람을 위시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대국적으로 뭉친다는 의식을 가지고 들불처럼 일어나서 뭉쳤던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공통적인 종교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는 저명한 역사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민족사가 아닌 문화사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예전에 동의 시리즈에서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낚시터에서 만난 희창과 강태공이 주나라를 만들었고 희창이 문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들은 다 동이족이죠. 우리가 듣기론 주나라 때부터 중국을 표방했고 대단한 나라라도 됐었던 것처럼 듣게 되는데 사실은 이 주나라든 동이들을 다 휘어잡고 통솔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저 하나의 동이국에 불과합니다. 정인보가 말한 서희의 서나라는 36개국의 조공을 받는 강성대국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언왕이 있는데 서나라의 언왕이므로 이는 서언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서언왕이 이 하상주의 주나라를 쳐서 황하 상류까지 장악하며 주나라로부터 공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무슨 일인지 갑자기 주나라 모광이
군사를 기습시켜서 선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강성대국을 이룬 선나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한 주나라가 공무를 바치다가도 갑자기 어떻게 선왕을 제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단군세기에 의하면 주나라는 고조선에 조공을 바쳤고 함부로 하와족을 표방하며 함부로 철없이 동의족을 해하면 벌을 받으며 관리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해동 역사를 쓴 한치윤이 이렇게 전합니다. 선왕이 나라를 일으킨 것은 구의로 말미암은 것이오. 주목왕이 서희를 친 것은 구의이니 구의가 구의에게 어떻게 대항하고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선왕은 그래서 대항하지 못하고 죽었다. 당시 주나라는 고조선의 방문을 바치며 삼국으로 맞들고 있었다. 그런데 선왕이 단군 천왕의 허가 없이 주나라를 공격했다. 처음에는 구의가 모두 선왕을 중심으로 주나라에 대항했는데 주목왕이 천리마를 몰아 황급히 단군의 증표를 가져와서 보여주자 구의가 갑자기 주나라 편을 들게 되었고 선왕은 차마 동족끼리 싸울 수가 없어서 전쟁을 포기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나라도 단군의 승인으로 존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는 춘추시대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고조선의 방물을 바치며 관리되고 있던 제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중국의 필법은 좀 다릅니다. 사마천의 사기 진본기에 선왕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보는 말을 잘 몰아 주모광의 총애를 받았다. 모광은 기, 온녀, 화류, 녹이라는 네 필의 말을 얻어 서쪽으로 순수를 떠났는데 너무 즐거워서 돌아오는 것을 잊었다. 선왕이 난을 일으키자 조보는 모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모광을 위하여, 주나라 모광을 위하여 수레를 몰아 하루에 천리를 달려 주로 돌아 주나라로, 그러니까 주나라로 돌아와 난을 다스렸다. 모광은 조성을 조보에게 봉읍으로 내리니 이때부터 조보의 집안은 조씨가 되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선왕이 난을 일으키자 조보가 주모광을 위하여 하루 만에 천리를 달려와서 주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을 잘 물면 신이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마천은 역사를 수정하기 위해 슈퍼맨 같은 이미지로서 말을 잘 무는 이미지를 채택했고 조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선나라를 제압한 것처럼 써놨습니다. 누군가 하루 천리를 달려와서 36개국의 조공을 받고 있는 강성대국의 선나라를 침공을 막을 수는 없지요. 이런 건 애들 동화책도 아니고 이 기사 역시 그저 한낮의 우스갯거리일 뿐입니다. 우리 책은 이런 식으로 써놓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책을 배우지 않고 중국인들이 쓴 동화책을 근거로 우리 교과서를 만들어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3대 고대 국가인 하상주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고 좀 어떠십니까? 주나라에 망한 일개 상나라의 귀족일 뿐인 기자가 고조선에 와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 개그 소재도 상당히 상급 개그 소재죠. 분명히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배꼽 잡고 웃을 겁니다. 동의 국가들은 고조선의 제후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다 반대로 만들어놓고 반대로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100년 전에 일제에 먹힌 사람들보다 더 한심하게 생각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과서에 써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 후손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상주가 뭐 대단한 나라처럼 느껴지게 말해지는데 실제 지도를 보세요. 그냥 이런 나라입니다. 반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배달국으로부터 이어받아 항상 늘 강성한 국가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나라는 고조선이 살짝 들여밟으면 그냥 사라지는 나라였어요. 하물며 걔네는 고조선에 맞서는 그런 상황이나 감히 그러한 어떤 생각,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얘네 주변을 보면 다 동의입니다. 얘네도 이때는 조선에 관리되고 있는 이 소국들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조선에 관리되던 작은 상나라가 주나라에 망하고 상나라 사람인 기자가 고조선으로 와서 왕이 됩니까? 그래서 그게 기자조선입니까? 박지훈이라는 진보 스피커가 선을 이미 넘은 녀석들 73부에 나와서 말하기를 기자가 충신부 사이군! 이러면서 주나라를 섬길 바에 주나라를 떠나서 고조선에 와서 왕이 됐다고 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건 당시 기자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삼류 소설인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조선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조선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 고조선이 있었으니까 사마천도 뻥이든 뭐든
기자가 고조선으로 갔다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기 집회에서는 기자의 길을 국명이고 자는 자기의 명칭이라고 했고 사기 세근에서는 기자의 이름이 서여였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내연 박사는 이런 해석을 하였습니다. 기국은 상나라의 제후국이었고 기자는 그 기국의 지배계급이었다. 최고의 지배자였다면 기자는 기국의 왕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흑묘든 백묘든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기자가 고조선이랑은 관계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중언부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워지고 배우지 않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쓰여졌습니다. 저들은 감추고 높였고 상대를 비하하고 왜곡했으며 우리는 변방의 역사처럼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한나라와 상나라의 역사가 지나가고 동이족인 희창과 강태공 세력이 주나라를 세우게 되고 희창이 문왕이 되며 그 아들이 무왕이 됩니다. 얘네가 세상의 중심과 하화를 자처한 것은 이 지도를 다시 보면 어떤가요? 여기에 무슨 중국과 하화가 있다는 것입니까? 얘네는 그냥 동이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얘네는 그저 쿠데타로 권력을 쟁취한 후 상나라를 붕괴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자기들이 그 동네의 중심이라는 정통성에 천명을 한 것뿐이라고요. 분명한 건 중국과 하와라는 것은 동이족이 입 밖으로 낸 개념에 불과하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님을 이 지도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유전학 실험 결과 한족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하와라는 것은 동이족이 만든 개념일 뿐이죠. 그럼 동이족의 유전적 특질은 있는가? 우리는 이미 이전에 리휘 교수의 실험 결과를 보며 동이족에게 O2B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새끼발톱이 쌍각지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와족이 통일했다는 진나라도 동방나라라는 뜻의 진이라는 이름으로 동이족 진시황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재 그저 진이라는 뜻은 사람의 진씨 성씨나 진나라의 진을 의미하는 글자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는 그런 의미가 없고 당시에는 복희의 괴의 뜻에 따라 동방을 가리키는 것이 진이기 때문에 동방의 동이족인 진시황이 동쪽 나라를 표방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근거도 하나 없이 홍범구주를 하나라의 우왕이 창제한 정치이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인터넷에 홍범구주만 쳐봐도 의심 없이 말하고 다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사서에서 말하기를 홍범구주는 고조선 초대단군의 아들 부루태자가 하나라 초대 우왕에게 전수한 오행치수법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이 홍범구주는 하나라 우왕에 이어 상나라에도 전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나라 귀족인 기자가 상나라를 멸한 주나라에 홍범구주를 전수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설을 보면 감춰지고 왜곡된 역사를 인과관계에 알맞게 논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 중국 내지로 깊이 들어가기도 밖으로 나오기도 했겠지만 그중 어느 시기를 고조선의 대표 지도로 삼느냐는 따져봐야겠지만 아무튼 고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대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참성단과 팔조금법 그리고 홍범구주 예로부터 내려오는 천부경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법률, 사회, 문화, 사상에서 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런 거는 중국이 내세우는 하상주 같은 나라들과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만복의 근원이라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대사 강골 신백강 박사의 말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인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경제의 대국이 되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것은 우리에게 내재된 역량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강성하고 찬란했던 고조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역사기마대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와 그들이 어떻게 고조선에 관리되었는지를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복희, 신농, 황제 삼왕, 특히 복희, 신농의 업적과 그 사상들을 통해 그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완전히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이 시리즈는 끝입니다. 동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시리즈는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이미 몇 번에 걸쳐 삼왕오지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연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왕을 보면 태후복희의 족보에 대해서는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태후의 환웅은 아들이 12명이었는데 마지가 다이발 환웅이고
막내 아들이 테오보키라고 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테오보키는 신시에서 태어났고 테오라는 것은 크게 밝다는 뜻이며 보키라는 뜻은 밝은 해라는 뜻이며 우사 관직을 세습하고 나중에 청구와 낭랑을 거쳐 진으로 옮겨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테오보키는 배달국 신시에서 태어난 크게 밝은 해이며 우사 관직을 맡은 오늘날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발한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이 땅으로 왔다는 이야기 속의 그 우사가 맞습니다. 풍백은 공약을 정하는 입법을 맡는 조직이고 운사는 사법과 형벌을 관장하는 조직이고 테오보키가 맡았다는 우사는 정사와 행정을 주관했습니다. 테오보키가 천하에서 용마의 등에 그려진 상을 보고 하도를 그려 수의 체계를 창제하고 팔괘를 그어 과학을 창제하셨으니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국가 통치 이념에 충실하여 우사 업무를 매우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옛날에 살던 사람들을 미개하게만 봐선 안 됩니다. 테오보키가 그린 팔괘는 이미 그 전에도 살아본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개념인데 보키가 그 개념을 도식화했을 것입니다. 이런 증언들에 대해 한나라 사서인 회남자 시츠쿤에서는 테오보키의 동방 생활 후 서쪽 이동을 재차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극은 갈석산으로부터 해뜨는 곳, 부목의 땅, 청토 수목의 들에까지 이른다. 태호, 구망이 다스리던 곳으로 1만 2천 리이다. 중국 사서가 외국인들로부터 어디서 듣고 읽은 말로 테오보키가 동방에서 생활하다가 서방으로 온 것을 쓰기는 써놨지만 우리 사서에서는 테오보키의 족보, 업적, 관직까지 모두 나옵니다. 우리 사서의 특징은 몰라서 못 쓰는 것은 솔직하게 한두 줄로 정리했고 확인이 돼서 자세히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매우 자세하게 나온다고 몇 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하 동서서를 제창한 중국학자 푸신에는 테오보키가 동이족이라는 사실은 고대부터 공인되어 오던 일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영상들에서 동이, 구이는 다름 아닌 조선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역대 제왕록에서도 테오보키의 성은 풍이며 동이족으로 진국 출신이다 라고 하며 고대 동이족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쪽으로 간 동이족 테오보키가 어떻게 거기서도 지도자가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동방 신시 배달 문명을 들고 들어가서 서쪽을 문명시켰기에 당시 집단 사냥을 매우 잘 이끌었던 영웅인 서방의 터줏대감 수인씨에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풍산에 살았기에 성을 풍씨로 하였지만 단 15대 만에 풍씨가 끊어지고 8개 성들로 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서는 사망의 행보를 그들의 신발처럼 밀착해 다니며 정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테오보키 씨는 동양철학의 아버지요 인류 문명의 창시자 인문제조로 받들고 있습니다. 테오보키는 수인 씨와 함께 농경 생활이 시작되지 않은 시절의 최고 영웅입니다. 갑골에 새겨진 신화와 역사를 인용하여 이 수인 씨를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특수부대의 리더를 연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도구 같은 사냥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었고 낚시를 가르치는 등 사람들이 사냥에 나가면 허탕치고 돌아오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테오보키가 처음 서방으로 갔을 때 봤을 그곳의 풍경은 수인 씨 같은 뛰어난 족장들을 중심으로 사냥과 낚시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인 씨는 상국에서 온 테오보키를 결코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며 단숨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큰 어르신 테오보키의 서방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염제 신농 역시 한국인들의 직계조상으로 8대 안부련 환웅의 명령으로 섬서성 강수로 전출가게 된 신하 소전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농은 강수에 살아서 성을 강시라 하였고 나중에는 열산 호북성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강성년이라고도 전해지는 염제신농의 이 강씨는 인류의 최초의 성씨입니다. 치우천왕도, 강태공이라 불리는 강자아도 강씨성을 가졌으니 염제신농의 후손들입니다. 당시에는 강씨성을 가졌다고 하면 당연히 신농의 후예이거니와 중국 문헌 로사 치우전에도 치우의 성은 강씨이고 신농의 후예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농이라는 큰 어르신은 호기심이 매우 왕성하고 사람들을 매우 아끼는 애민정신이 누구보다 더 돋보입니다. 염제신농은 사냥이나 채집활동이 주경제활동이던 시절을 훨씬 더 발전된 시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신농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독초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서 이것저것 먹어보며 먹을거리를 만들어 나섰고 그 와중에 독초에 중독되어 몸이 아픔에도 이것저것 먹어보며
몸이 나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약초가자라는 동양의학의 창시자입니다. 또한 나뭇가지를 구부려서 호미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제자리에서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알게 하였고, 일상에서 불을 이용하여 먹을 것을 구워 먹고 도자기를 굽게 하며 횃불을 만들어서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사람들이 정착하여 강에 가지 않아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최초로 파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옷을 만들어 입히는 법을 세상에 알렸으며, 시장을 개설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물물 교환하게 하여 교역을 성사시킴으로써 사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배부르고 등따스워지고 한가로워지자 음악까지 창제하여 즐기게 하며 정신세계까지 한층 더 발전시킨 인류의 큰 영웅입니다. 이처럼 신농은 인류의 일상생활을 대약진시킨 큰 어르신입니다. 신농 시절에는 농경생활이 시작되어 농사로 죽고 농사로 살았기 때문에 배부르게 해주고 일상에서 불을 사용하여 더 맛있는 음식을 쉽게 먹고 등따스럽게 해준 신농을 우러러 사람들은 염제신농이라 하였습니다. 염제신농의 생애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문득 환국으로부터 9천년을 이어온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국가통치이념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사서의 특징이 뭡니까? 있어서 쓸 수 있는 건 매우 구체적으로 썼고, 없어서 쓸 수 없는 건 한두 줄로 찌그려버렸다. 이는 매우 냉정하고 정확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서는 우리 사람들을 외국인처럼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 사서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끈질기게 전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헌원의 족보를 정리하자면, 소전이 낳은 염제신농 말고 또 다른 욱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욱의 10세손이 바로 황제 헌원입니다. 이 사망 이후의 오제에는 사마천이 사기에서 소호 김천 그 이름을 감추고 현효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씌운 존재가 바로 소호 김천입니다. 소호 김천은 황제 헌원의 아들이며, 소호 금천 이후 제전욱, 제곡, 제유, 제수는 모두 그 후손들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의 동의족으로 너무 유명세를 떨친 삼왕과 소호 김천을 삭제하여 숨기면서 오제만으로 오제본기를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제본기를 황제로 시작하면서 황제 전욱 곡 요 순 이렇게 중국사 하화족의 역사처럼 조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왕과 소호 김천을 삭제하고 황제를 내세우니 동이족 역사가 사라지고 하화족의 역사로 사기가 기술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제 헌원 역시 소전과 신농, 욱의 후손인 동이족인데 어째서 하화족이 됐느냐? 그것은 사마천의 스토리였습니다. 치우천왕과 황제의 10년 전쟁 역사를 알게 된 사마천이 이 전쟁 스토리를 갈라치기 스토리 소재로 사용하여 황제 헌원을 하화족의 대표로서 동이족에 맞선 대장군으로 묘사했고, 마치 그 동이족 대 하화족의 대결에서 하화족으로 조작된 황제 헌원이 이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황제로 시작되는 오제는 하화족의 뿌리처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마천을 없는 것도 다 만들어낸 사계의 조물주라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백강 박사는 저명한 중국학자 유절의 말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유절은 동아시아에는 동이족과 하화족이 있는데 동이족도 하화족도 맥족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이 말인즉 세상에 맥족이 먼저 나오고 맥족에서 예족이라는 한 갈래가 나오면서 세력이 커지면서 예족이라는 종명이 굳었으며 그것이 동이족도 화족도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고시대 사서에는 예족은 등장하지 않고 춘추시대 이후나 되어야 맥족과 예족이 같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동이냐 하와냐 흑묘냐 백묘냐 아무튼 간에 맥족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맥족은 고대 한반도와 현재의 중국 동북부에 살던 민족으로 바로 배달 조선 그 선조들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뿌리 앞에 무슨 국뽕이 있습니까? 중뽕, 일뽕하며 역사를 파는 자들만이 국뽕이라는 말을 입에 담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산이고 세계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K-스피릿, K-히스토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왕과 오제는 전원 배달조선의 정통성을 둔 동이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번에 만들어 올리지 않고 나눠서 제작한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알고 있고 사리분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관심 없는 것에 그리 열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지식을 전파하는 형식으로 긴 영상이 아닌 시리즈로 재밌게 나눠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신 분은 한 분, 두 분이 챙겨 봐주신다면
우리 역사계가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늘 간단하게 댓글이나 게시물로만 활동하다가 영상물로 활동한 지 5개월 차인 지금 현재 구독자가 3,000명을 넘으려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채널이 몇 년이 가도 한 1,000명 정도나 겨우 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동이, 요임금, 순임금, 주나라, 강자, 소, 신농, 태후 같은 이름만 들어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를 지냈어서 그럴까요? 역사가 넘어가는데도 사람들은 화려한 고구려나 이순신 이야기 같은 알고 싶은 역사만 반복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가야사도 한국의 부속사처럼 인식합니다. 유튜버들은 사적 이익만 생각하며 왜곡된 식민사학과 화려한 역사만을 얘기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필부들은 그따위 행동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필부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자기 입으로 자칭 필부를 청하며 역사를 나불대는 자는 천하 흥망 필부유책이라는 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신공격을 하든 충격요법을 주든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정치권을 움직여야 하기에 정치권을 주 예상 독자로 하고 만든 영상들이라 좌파는 우파 편드는 걸로 보여서 싫어하고 우파는 좌파 편드는 걸로 보여서 싫어하는 데다 지루하기까지 하니까 이 채널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겠습니까? 하지만 부족한 이 채널은 생각보다 빨리 대군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1차 동의 시리즈는 이덕일 박사님의 사기 2000년의 비밀을 주 근거로 제작되었었습니다. 이덕일 박사님은 일단 남들의 주장을 다 펼치시고 조목조목 논파하시는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그만큼 많이 읽으시기에 가능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좀 달라진 이번 2차 동의 시리즈에선 1차 동의 시리즈에 더하여 옛날 우리 사람들이 보고 그대로 쓴 고서들과 중국 고서들을 교차 검증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삼황후제 하상주 시대를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역사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모르고 있으며 가장 지루해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열정을 갖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가끔 먹던 40년 된 바보 할머니 떡볶이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바보 할머니라 부르는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91년도에 떡볶이 1인분이 200원이었고 96년에는 500원이었으며 10월 1일 토요일에 가서 2인분을 주문해서 먹고 일어났을 때는 2,000원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로하셔서 2인분을 1인분으로 잘못 듣고 1인분을 내주셨을 겁니다. 2022년 10월 저는 그 가격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나간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것에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어른이 사서 가져다 주라는 아이스크림을 가져온 10살 정도나 되어 보이는 여학생, 아이고 뭐 하려고 소리치시며 받으시는 그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인간 삶의 순환을 보았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감동이 밀려오네요.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축하를 해주러 왔고 저 역시 그동안 이 떡볶이 덕에 행복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으로 느껴지는 떡볶이의 값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얼굴도 기억 못하시는 제가 사라질 때까지 그 오래된 떡볶이집 문 앞에 서서 보고 계셨습니다. 추상적일지 모르나 저는 이런 인간의 행동들에서 홍익인간을 봅니다. 대선조인 복희와 신농을 생각하며 이 할머니와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이 산천에 성인군자는 여기저기서 제각기의 역할을 하며 이 나라와 전통, 공동체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고 꾸미고 거짓으로 무장해도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과 감정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해를 당해도 그냥 지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들은 극단적으로 자기만 아는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 같은 극단적인 노예 자본주의 형태, 말하자면 사이비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비싼 의료비로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칼뱅주의에 근거하여 부자는 우러러보되 빈자는 혐오하고 천대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사람마다 그 가치관은 다양하나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그 단 하나의 진리는 저는 물론 노소 귀천 모든 생명들은 언젠가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과 업적을 남깁니다. 이런 가까운 역사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이재명,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또는 그 외의 인물 누구시든 모두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당장의 실권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박정희를 논할 때 잘한 점만 말하는 자들, 못한 점만 말하는 자들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닭깎이 마사오, 오카모 도미노로 결코 인정하기 싫은 그가 잘못한 것이 매우 많지만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단연 의료보험입니다. 사람의 건강권과 생명은 돈으로 치환될 수 없습니다. 뭐다 뭐다 해도 바로 이 정신이 홍익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박정희는 경제를 살리고 의료개혁을 충실히 했습니다. 이 점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며 자손만대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임이 분명하고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가증스러운 웃음으로 국민을 속이고 엘리트에 절대 복종하여 역사를 파괴하고 서민의 삶을 쓰레기통에 던져 시민혁명을 5년 만에 남겨준 자는 지금은 국민을 속여넘길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 사필귀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시민의 한 사람인 저는 역사개혁을 할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경제개혁과 의료개혁으로 만년의 선군의 이름이 되었듯이 역사개혁을 한 사람 역시 박정희의 이름과 함께 그와 동시대를 살던 만년의 선군의 이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이 없어 보여도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바 역사개혁을 실행하는 자는 곧장 시대의 선군이 될 것이며 저는 평생을 그 이름을 칭송하며 술안주 삼을 것입니다. 북두칠성을 우러러보며 옛 선조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선조들도 그를 보듬어 살펴줄 것이라는 생각에 술안주 삼을 것입니다. 각자 지지하시는 정치인을 만년의 선군으로 만들고자 하신다면 이 일에 개개인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